자 요약해 보세요. 살인 혐의로 네. 프랑스 레스토랑에 점원이 입건되었다. 입건되었다. 그 점원은? 그 점원은 재판까지 받고 재판까지 받았는데 놀랍게도 가짜 나루호도가 변호를 해서 다시 존망한 상태다. 그래서 다시 재판이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고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당일날 독이 든 커피를 마시고 사망하였다. 목격자는 그 카페에 종종 들리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내내 헛소리를 해서 증언의 신빙성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로는 그 카페 주인 그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마침 5억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다른 복권을 가져가는 바보 짓을 해서 용의자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여기까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너 왜 기침해? 너도 후유증이야? 아니 형 때문에. 내가 뭘? 형 기침해서. 안녕하세요 침착맨 아저씨들. 게임 시작 전에 볼비트라는 포켓몬 한번 봐주세요. 포켓몬고 하다가 누군가 닮은 듯해서. 볼비트? 검색해서 보세요. 1000비트 감사합니다. 기침 심한데? 형 때문에. 나 오늘 광고할 땐 안 했는데 형 때문인데. 미쳤다. 거기 좀 빨간 점 맞으시네. 왜 그래? 응. 됐어? 응. 너무 싫은데. 고기동 대탐험 52분 남았네요. 배트만을 지킨다. 고기동 진짜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갔다 왔습니다. 그거 라이브로 보면서 코멘터리도 하면 안 되나? 그럼 이걸 또 시작 안 해. 시작 못 해. 고! 왜? 응? 가만히 있다. 고! 이래. 고! 1월 7일 오후 12시 52분 나루호도 법률 사무소. 어, 형. 응? 오늘 만약에 했는데 필 응. 받아. 응. 어? 응. 필 제대로 받아. 응. 그러면 3-4까지? 허세 부리고 있어. 3-4? 난 가능. 가능? 난 집에, 가능. 집에 좀 늦게 가도 돼요? 저는 이미 오늘 먼저 자라고 문자 보내 놨어요. 어, 그럼 상관없네. 그러면 형 토요일 날 그냥 좀 비몽사몽으로 있기만 하면 되네. 어차피 아침에 기차 타고 어디 가야 돼가지고 아... 상관없습니다. 지체에서 자면 되죠. 자, 알겠습니다. 1월 7일 오후 12시 52분 나루호도 법률사무소. 오늘 법정은 어땠어? 어떻다니? 어쩐지 유난히 뒤죽박죽했어. 마이크 더 가까이 대야 되는 것 같아. 왜요? 어? 아니 왜요?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그 피곤한 영감님의 증언. 커피에 하얀 가루를 넣은 웨이트리스는 누구였을까? 할아버지는 앞치마의 끈이랑 리본밖에 보지 못했어. 어, 이때 뒷모습만 봤어. 늦는 걸 봤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거짓말 같지는 않다고 했어. 그럼 너 는 거를 확실히 봤는데 그게 진짜 있는 사실인데 네. 앞면을 안 봤어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거니까 그쵸. 이제 우리 의뢰자가 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그 입고 그거를 만들었을까? 상황을 만들었을까? 이게 그렇죠. 포인트인 거죠. 그렇죠. 자,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게다가 고막이 터진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던 피해자. 자, 세상은 무슨 투성이네 정말로. 분명히 증언은 어떻게 했냐면
귀의 고막이 터져가지고 병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이어폰을 꽂았대. 약을 받아왔지. 그럼 이제 뭐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할아버지가 본 게 제대로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뭔가 거울 같은 거. 어? 거울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게 헷갈렸을 수밖에 없다. 거울 트릭이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네. 그거밖에 없다. 거울이나 뭐 아무튼 뭐. 근데 그게 근처에 거울이 없거든요, 구조가. 어떻게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여기가 의도적으로 그 하지 않았어. 왼쪽 오른쪽 얘기가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오른손에 신문을 커피를 먹었는데 오른손으로 신문을 넘겼다 그러고. 그지. 그게 알리바이처럼 돼버렸. 이게 좌우 얘기가 좀 많아. 이게 알리바이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라도 더 많이 답을 찾아내야만 해. 마코 언니를 위해서 말이지. 힘내자고. 그럼 어디부터 손을 대면 좋을까? 그렇군. 나로우도는 어떻게 생각해? 아무튼 그 할아버지의 증언을 확인하고 싶어. 흠흠. 게다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나눈 웨이트리스와 피해자 본인. 역시 사건의 열쇠는 트레비앙이 있지 않을까? 좋아. 그럼 그곳에 가보자. 아, 그리고 마코니를 격려해줘야지. 마코는 이제 그 피의자? 네. 어때? 무언가 알아낸 것이 있으려나? 아, 그러고 보니... 에? 결국 어떻게 된 걸까? 가짜 나로우도. 아 맞아, 가짜 나로우도도 있었어요. 그쵸. 그 빨간색으로 악마같이 생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아 잊고 있었네 그 일. 어 얘는 예. 누구야 갑자기 나오다가. 시도새도 모르게 흙 속에 파묻혀버리고 싶노. 갑자기 나오고 어. 나로우도 루이지 니가 말이가. 변호사 나로우도 루이치라면 바로 내란 말이다. 실은 짚이는 부분이 있어 그 녀석에 대해. 어머 알아? 가짜 나로우도? 그런가? 마요이는 아르바이트 중이었지. 그게 내 가짜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어. 그 녀석의 목적은 도대체 뭐지? 가볼까요 트레비앙? 네 트레비앙. 같은 날 모시각 유치장 면회시 취재 중이래 마코씨. 아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마코 언니 그만둬. 놀라운 애도 아니고. 딴 데 가보죠. 트레비앙. 같은 날 모시각 레스토랑 트레비앙. 에뛰드 하우스 같이 됐어. 여전히 없네 손님. 어, 이 식당은 뭐 안 보신 분들 설명을 드리자면 되게 비싼 프랑스 요리집인데 되게 맛없어. 맞습니다. 그리고 자꾸 장사가 안 된다 그러는데 며칠 전 커피를 마시고 피를 쏟고 사람이 죽은 레스토랑인데 장사가 안 된다고 이상해하고 있어. 이상한 놈들이죠. 그리고 이 주인 여기 나라도 안 가. 어. 응? 여기가 주인인데 도벽이 있어. 어, 그렇습니다. 진짜 첩첩산중이야. 어 점심시간인데 말이야. 그리고 그것도 쳐져 있던데 폴리스 라인도. 여기 있어 폴리스 라인 출입금지. 피도 묻어 있어요 테이블에. 근데 손님 안 더. 근데 손님 없대. 고민이야. 좋아 온다. 누구지? 그거 같은데 형사. 여기 있죠. 이 목소리는? 그래 거기서 팔입니다. 온다. 웬일인지 혼자서 흥분하고 있어. 경마 같은 거 보나? 우와 꽝입니까? 팔이면 5,000원. 아 복권. 복권인가 보다. 아 무엇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토노코 씨? 아 당신들. 뭐 그건 잠깐 그게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라디오? 아 이토노코 씨 런치 먹고 있어요? 어 정말이네 298세트를? 29,800원인가? 어. 하 좋은 일 없습니다. 298세트 왜 먹고 있지? 맞다 그러는데. 정말 최악입니다. 저는 마코를 볼 낯이 없습니다. 좋은 기사를 궁지에 몰아넣었지요 마코님. 어째서 오늘따라 처리해주지 않은 겁니까? 죄송합니다. 드물게 틈이 없어서. 평소에는 빈틈투성이로 허점이 많은데. 빈틈투성입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 한 번은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야. 그래 빈틈이 있을 리가 없어. 저기 마코군 무언가 맞았습니까? 저에 대해? 좋아하죠? 아 좋아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토노코 선배 너무합니다. 정말 싫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마코가 전에 이제 이토노코 선배 밑에서 일을 해가지고 말투까지 배워버렸어. 그렇지. 뭐 나름 흠모해. 그렇지.
그래서 실망한 거야. 그렇지. 흠모한 만큼. 어.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좋아해. 그렇지.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 근데 그렇지. 이게 뭔가 꼬였어 지금. 그렇지. 좀 그런 느낌인 거죠. 라고 했던가? 아, 이토노코 씨. 나는 벽에 머리를 박고 있어. 이런 불쌍하게. 아, 엄청 괴로워하죠. 이토노코 형사. 이토노코 형사님 어떻습니까? 298 세트는. 이렇게 비싼 점심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먹자니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립니다. 아직 안 먹었구나. 근데 맛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과연 29,800원이나 해서 그런지 뭐라고 할까 진미입니다. 아 어, 맛있다. 아 플라시보 진미. 저기 형사님 맛없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지 이토노코 씨? 아무래도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겁니다. 실은 아까부터 이유리에 어울리는 말을 찾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맛없다였습니다. 아 비싸서 뭔가 있겠지 싶은 거였어. 뇌정지가 왔어. 29,800원이나 냈으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 먹고 나서 가르쳐 줄걸 그랬나? 피해자 오카 타카오 씨도 정말로 먹기 위해 온 걸까? 그치. 여기가 메이드 카페처럼 약간 그 종업원들이 약간 그런 옷을 드레스를 입고 짧은 치마 입고 막 그런 카페 그런 데예요 여기가. 근데 분명히 음식이 맛없다는 거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굳이 여기 와서 긁을 이유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어. 그것도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298세트의 소문을 듣고서 피해자라. 그러고 보니 새삼스럽지만 오카타카오의 정보 거의 없군. 모처럼의 기회니 물어볼까? 이토노코 씨에게? 이 사람 사이언인은 아니고요. 프로그래머인데 프로그래머입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이 기계가 있대. 난 프로그래머가 아니라서 몰랐는데 이런 걸 쓰고 일하나 봐요. 형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저 친한 친구가 프로그래머예요. 근데 이거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걸 본 적 있냐고요? 없죠. 그게 회사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이걸 쓰고 아는 걸 못 봤어요? 없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요? 2002년이요. 1990년도에는 썼어요. 어... 그러고 보니 혼자서 큰 소란을 떨었지요? 네? 아 그렇지.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라고. 별로 그런 큰 소란이라니. 저기요 무엇을 듣고 흥분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 라디오 체조입니다. 채팅창에 저 프로그래머인데요 부장급 달아야 쓸 수 있습니다 저거. 아 저거 부장급 달아 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 알잖아요. 어... 그 뭐지? 응? 군대에서도 병장들이 병장이 돼야지만 그 위에는 긴 그 활동복, 아래는 짧은 숏 활동복을 입을 수 있잖아. 흉한데. 아, 나 얼마 전에 진짜 웃긴 걸 봤는데 판교에 가면 꼭 있는 관상이라고 그러면서 그 배우 그분 누구지? 나 혼자 산다에도 나오시고 제주도에서 혼자 사시는 그 악질 검사 역할 자주 나오시는 그분 있잖아요. 어, 곽도원님. 네. 판교에 가면 무조건 있는 그 선임 인상이라고. 아 그래? 어. 아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어, 엄청 유능하고. 그런 관상 특이 엄청 유능한데 회의할 때는 종이나 펜을 안 갖고 들어오는데. 아 개발자상이야? 어. 아, 종이나 펜을 안 갖고. 그리고 후배가 그냥 지나가면 메모를 안 해요? 불러가지고 왜 인사 안 하냐고 그런다. 아. 야 이마 선배 말씀 인사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그 말투 그 특유의 말투로. 실력은 진짜. 어? 뭐지? 사이코라? 이토노코한테? 하하 맛있습니다 오마하루 새우. 이토노코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 오 라디오. 이 사람 되게 투명한 사람인데 양말을 썼다고? 아까 이거 좀 집중 안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가르쳐주세요. 라디오. 라디오 체조라는 걸 듣고 있었대. 노래자랑. 아, 노래자랑이다. 아까 라디오 체조라고 말했으면서 득득득득득득득. 바로 한번 던져볼까? 던져볼게요.
아까 막 듣고 있었던 거는 막 또 팔 막 이러면서 막 이랬죠. 복권 당첨 그거 같은데? 로또 방송? 계속 숨기죠. 딴 거 들었다고. 자, 이 드놓고 형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색하고 물어보면 오히려 말하기 힘듭니다. 곧 편하게 해드리지요. 당신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절규했던 내용을 생각해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듣고 있던 방송의 내용은? 복권이 있나 혹시 우리가? 복권 있다죠. 파드레! 혹시 이토노코 형사님 복권의 당첨번호 발표를 듣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피해자 오카 다카오 씨처럼 대박을 맞으려고? 당신은 초능력자입니다! 여기가 명당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응? 당첨됐으니까? 난이도 빵이다 여기는 진짜. 그래서 오히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제 성공. 그냥 긁을 수 없으니까 주문은 해야 되니까. 꽤 당첨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봤습니다. 복권 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5,000원 당첨됐습니다. 전혀 맞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기분은 알겠지만 오카타카와 같은 복권을 샀습니다만 라디오 방송과 연동되어서 꽤 스릴이 있었습니다. 힌트가 되나 보다. 라디오로만 들을 수가 있어 이거는. 그때 뭐 나오는 정보가 있다거나 그때는 안 나오는 정보가 있는데 뭐 있다거나. 복권의 생방송이야. 복권의 추첨 상황을 생방송. 이 점이 불타오릅니다. 생방송. 오카타카오 씨도 그걸 듣고 있었던 거군요 분명. 뭐 아무튼 뭐 그 시간대는 뭐 생방송이 안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거지. 그렇지. 그런 트릭이 뭐 그런 허점이 있는 거지. 있지. 그런데 지금 몇 시입니까? 이 시간을 잘 봐야 돼요. 네? 1시 30분 조금 지났습니다. 그 복권의 라디오 방송은 항상 이 시간에? 엄청 중요한 거네. 이 시간에 그렇습니다. 복권 판매소에서 받은 광고 전단지가 있습니다. 1시 30분에 1시 반? 1시 반 매주 월요일 1시 반 10분 동안 장자라디오. 억만장자라디오. 야 이거는 다 나왔네 이거네. 억만장자라디오라 좋네. 억만장자란 어감. 나도 해보고 싶어. 얘는 안 해보고 싶은 게 없어. 네 돈으로 사라고. 자 이동할까요? 그 할아버지도 한번 만나야 되거든요. 이거 뭐 제시할 건 없나요? 제시? 뭐 할아버지에 대해서라든지 공원이나 갈까? 결국 그 봉투의 내용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터진 고막의 약이었죠. 다카오의 왼쪽 귀에서 약이 검출되었습니다. 트레비앙에서 사용했던 건 일단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왼쪽 귀에서 사용된 비타민 공원 해배. 같은 날 모시각 비타민 공원. 어? 할아버지 안 계시네. 콩 사러 갔을지도 모르지. 어쨌건 그다지 만나고 싶지 않네. 오늘은 콩이라면 오늘은 충분히 먹었으니까 말이지. 드레비앙 그거 한번 물어보자. 인물 파일에서 그 오타타카오 왼쪽 귀 고막이 파열됐어. 상당히 실력이 좋은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직장에선 걸어다니는 컴퓨터라고 불린 것 같습니다. 그럼 애시당초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없네. 컴퓨터니까. 아니야? 얘가 다 해? 그런 뜻이 아니. 아무튼 마코와 접점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어제 들었던 얘기랑 그다지 변함이 없군요. 저기요, 더 흥미로운 정보는 없나요? 흥미로운 정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에 가보겠습니까? 오! 오카타카오 씨? 오, 뚫렸어. 분명 버그다스라는 컴퓨터 회사입니다. 왠지 실력 있어 보이는 이름이군? 재밌어 보여 나로도. 기계 잘 모르는데 난. 괜찮아, 하이테크라면 마요에게 맡겨. 정말이냐? 이 레스토랑 근처니까 가보면 좋을 겁니다. 컴퓨터 회사 버그다스라. 좋다, 가자. 떨렸네 드디어. 주 버그다스. 주 유한 회사. 포즈 봐. 이러고 있어. 같은 날 모시각 버그다스. 이거 그 뭐지? 그 자주적으로 까는 건가? 프로그래머들이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 게임 회사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네, 분명히 있을. 이런 사람이 있어. 여기가 역전재판 사무소일 수도 있어. 같은 날 모시각 버그다스. 우와, 하이테크의 분위기가 풍겨 나로도.
그야 컴퓨터 회사니까. 어쩐 일이지요 당신들. 어? 여자야. 컴퓨터 인간이야. 아, 안녕하세요. 안돼요. 함부로 들어오면. 여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굉장한 비밀이 가득 있다고요. 우와, 비밀이요? 그래. 그래요. 여기서 본 건 집에 돌아가도 비밀이에요. 네. 뭐지, 교육방송의 누나 같은 로봇은? 이 누나는 코이케 케이코라고 한답니다. 코이케 케이코. 무려 이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입니까? 인간이었나? 그러고 보니 오카타카오 같은 장치를 하고 있군. 좀 닮았어. 남매 아니야? 확대경이었던가? 모노크리아. 글자 수밖에 안 맞았잖아. 버그다스의 프로그래머는 모두 착용하고 있지요. 사장님도 만드시나요? 프로그램? 이 언니는 말이죠. 분위기만 즐기고 있어요. 과연 나도 해보고 싶어. 조금만. 버그다스. 저기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그래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어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분석해서 최적의 오퍼레이션 소프트와 소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괜찮아. 분위기만 파악하면 돼.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CD로도 판매하고 있어요. CD요? 그래요. 컴팩트 디스크. 데이터를 담는 원반이죠. CD란 음악만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기록이 가능하니까. 인원은 적지만 모두들 굉장한 프로그래머예요.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죠. 저 왼쪽에 있는 사람. 실례합니다. 지금 무엇을? 프로그램의 스트럭처는 코드 길이다 라지컬 글로벌 싱글 메모리의 오버헤드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멀티스레드에 있어서 동일한 소스를 타임슬라이스 됩니다만 협정 글로벌 정석을 라지컬 리딩메이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지요. 착한 아이라면 모두 알겠지요. 하... 마요이 얼이 빠져서 웃고 있군. 사장님 알고 계시죠? 사건에 대해. 타카오군이 살해된 사건이요? 불쌍하게 되었죠? 무언가 알고 계시는 거 없나요? 경찰 아저씨들도 왔었지만 도움이 된 건 없었어요. 범인인 웨이트리스는 회사와는 관계없었고. 그렇습니까? 아, 오카시의 책상 벌써 정리하셨나요? 그게 아직 남아있어요. 눈앞에 그 책상이에요. 오, 팀장급이었나? 가져가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대로 가져가도 좋아요. 단서가 될 만한 물건을 찾아볼까? 조사 좀 해볼까? 엄청 차있네? 이게 뭐야 저기 전표 같은 게? 명함인가? 우와, 표가 잔뜩 있어. 그 전부 마권이군. 마권? 있어. 우승 경주마 투표권 경마야. 다 이런 거에 미쳐있네 직원들이. 아니 이 사람만. 아, 그 사람만. 서랍에도 들어있네. 꽤 많군. 그렇지, 딱 여기만. 이거 사행성 중독이네. 이거 전부 꽝마권인 것 같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회사에 오카타카오가 이런 사행성에 중독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야. 저 정도면. 그치. 그러니까 얘가 복권에 당첨되거나 뭐 이런 정보를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환경이라는 거지. 얘가 그리고 5억 당첨됐을 때 당첨됐다고 카페에서 소리 질렀어요. 레스토랑에서. 자, 아무튼 오카타카오의 책상에서 발견된 500장은 있는 것 같은 꽝 마권. 왜 모았을까? 이 정도 있으면 1,000원 정도는 하겠네. 나로도 또 은근히 나쁘네. 마권은 그런 게 아니야. 와, 이건 심한 책상이네. 어때 나로도? 별로 평범하진 않군. 그래도 이렇게 어질러져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겠네. 그럴까? 프로는 일터를 가리지 않으니까. 내 책상을 청소하도록 만들려는 속셈이겠지. 절대로 동의하지 말자. 어머, 이 카렌다. 이? 책상이라면 안 치우지만 뭔가 있어? 이거 12월 3일에 빨간 마크가 적혀있어. 12월 3일이면 타카오시가 살해된 날이잖아. 그 밖에 무언가 적혀있어? 응, 그러니까 제니토라를 만난다라고? 아, 제니토라? 타카오의 카렌다를 법정 기록에 추가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난 거는 맞아.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본 적이 없다고 했었거든.
근데 마코가 분명히 사람이 손님이 한 명 더 있었다고 했거든. 근데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 그 점장하고 그 아저씨 할아버지는 못 봤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마코가 뒤집어 쓴 건데 분명히 만날 수 있다는 그 여지가 있죠. 사슬라세 제니토라를. 저 엄청난 단서인데요? 보지도 않고 키보드를 치고 있어. 와, 굉장하다. 이게 프로구나. 역시 이제부터는 손으로 일을 해야만 해. 그렇군. 나도 콩 할아버지의 제자로 들어갈까? 손으로 일해야 돼서. 영매사의 수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지? 이런 것들. 그게 뭐야? 오! 컴퓨터야 다뤄도 보기에도 똑똑해 보이네. 하지만 이 녀석을 만든 건 우리들의 인간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 우리들 안에 나로드는 안 들어있지. 하지만 그건 마요이도 마찬가지겠지. 개유치해. 너희들 바보 같은 걸로 다투지 말아줄래요? 컴퓨터가 비웃어요. 케이코 씨가 비웃는데 나로드.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라고. 이런 짤이 있었어요. 옛날 명짤. AI 짤이었나? 그 누구지? 그 배우 누구더라? 윌 스미스였나? 윌 스미스가 그 기계랑 AI 로봇과 대화를 해요. 아이 로봇. 나 그 영화 좋아해요. 너희들 로봇이 이런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어? 니네가 이런 뭐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어? 그, 당신은 할 수 있나요? 그 쳐다봐. 입국단. 뭐대? 지가 만든 것도 아닌데 생색내. 인간 대표라면서. 그니까. 지도 못하면서. 요걸 한번 좀 제시를 해볼까요? 이 사람한테. 아, 말 없네. 이게 좀 새로 구한 거는 말 안 하나 보다. 새로 더 뭔가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은. 할아버지를 만나야 될 것 같아. 한번 가봅시다. 공원에. 없네. 좀 오토바이 한번 조사해볼까요? 어라? 이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 엄청난 일을 당하니까. 아무래도 근처에 숨어있는 것 같아. 도시에 방치된 호랑이가. 진짜는 도시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 같은데 말이에요. 나로우더 씨도 힘내서 빨리 호랑이가 되세요. 가짜가 목표인 처지가 되었어. 그럼 유치장? 유치장에 마코 한번 보자. 마코. 주방? 아, 주방에 그 있겠다. 있을 수도 있겠다. 주인. 주인? 같은 날 모시각 드레비앙 주방. 어머? 점장님 누군가 얘기해. 어? 예. 지나가다 봤잖아. 지나가네. 얘가 제니 아니야? 사슬라스 제니? 어, 사슬라스. 아니, 제니토라? 아니, 제니 아니다. 제니토라. 사슬라스 제니토라네. 다음 달에 다시 올 테니까. 키키키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에도 주지 않으면 질러버릴 거예요. 불을. 아, 알았어요. 꼭 준비해 놓을게요. 좋아하거든요. 불 구경. 개무서워. 너 원래 반대로 협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줘요. 어기지 말아주세요. 저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비도 줘요. 그흣 말하면 찌를 거예요. 시칼로. 여기 마세요. 정말 걱정도 많아요. 그런 당신에게는 이거예요. 샌들우드의 향수. 또 저거요? 좋아하거든요. 회 뜨는 거. 서로 할 말만 해. 서로 할 말만 해. 도치법으로만 얘기해. 좋아. 영어식으로 얘기해. 소수는 I like 회 뜨는 거 이런 식으로. 그 대화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할 거. 껴. 그럼 저 돌아갈게요. 기분 나빠요. 소금이라도 뿌려둘까요? 그래. 오 예스. 오 예스. 와. 어머머머 미안해요.
눈이 아 이거 뿌려버렸나. 그럴 때는 이거예요. 샌드로드의 향수예요. 방금 전에 향수 남은 거잖아요. 그건 그렇고 손님이 없네요. 이 레스토랑. 오 그러네요. 딱 좋지 않아요? 손님이 느긋하게 식사하길 바라니까요. 허세를 부리고 있군. 여자의 마음이지. 하지만 덕분에 가게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역시 트레비앙의 트의 이미지가 나빠서 있을까? 틀이 나올 정도로 맛있다라는 의미였는데 불평하는 거. 여자 같아. 마요이 혼더버 씨가 남자라는 걸 잊은 거 아니야? 그래도 이 가게는 내 전부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 보겠어요. 저기 누굽니까 방금 돌아간 여자는? 뭐라라 보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뭐랄까 차분한 사람이었죠? 네? 차분한? 회와 불구경을 좋아한다고 했죠. 다음 달에 다시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에도 주지 않으면 질러버릴 거예요. 불을. 알았어요. 꼭 준비해 놓을게요. 이 부분의 대화를 생각해보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 증거품 보여주자고요. 보여주자. 이것저것.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지요. 다 보여줄까요? 증거품? 증거품. 기다려 없네. 복권? 뭐 어떤 걸 보여줘야 되지? 뭘? 이 사람을 만났다는 이 사람을 알고 있다는 증거야? 이 사람 뭐 그거 걸려있어? 혹시? 사이코라? 이 사람이요? 없지. 사이코라 있으면 여기 걸려있지. 뭐 갖다 달라고 했는데 뭐 돈? 돈 빌린 거? 뭐, 아 이 사람 뭐 5억 껐다고 뭐 그거 있지 않았어? 차용증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빨리 나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빚진 게 있을 텐데. 이거. 한번 봐. 그것이 있는 한 나는 날개가 꺾인 엔젤이에요. 엔젤? 타다리 남김없이 뜯기는 데다가 결국에는 그런 일까지 돕게 되었어요. 그런 일? 아, 빚이 없었더라면 물론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대체 무엇을 도와준 겁니까? 그것만은 말할 수 없어요. 말해버리면 그 여자에게 회를 찾아서 간장이 찍혀 먹혀버릴 거예요. 해를 당한다라. 아무래도 아까 그 여자 차용증과 관계 있는 것 같군요. 채권자인가? 그 여자에 대해 말해주세요. 이야기한다. 그냥 방금 전의 여자. 방금 돌아간 여자는 역시. 정말이지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빚투성이 사회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요리 실력이 나쁜 건 아닐까? 그 기분 나쁜 여자는 말이에요. 생각대로 사채업자의 아이예요. 사채업자 5억 원을 빌린 건 말입니까? 네. 돈 빌리제라고 해요. 왠지 가벼운 마음으로 빌리고 싶은 이름이네요. 거기서 빌릴 거라면 만 원까지만 빌리도록 해요. 그 정도는 마요이의 용돈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좀 더 많아. 혼더버 씨가 5억 원을 빌린 회사라. 사건에 관계가 있을까? 돈 빌리제. 난 눈물로 이뻐지는 타입의 여자예요. 그 녀석 덕분에 빚은 5억으로 불어나서 이젠 무슨 말을 들어도 거스를 수 없어요. 그 녀석에게는. 저기 그 녀석이란 누구입니까? 사슬라스 제니토라. 사슬라스 제니토라. 그럼 얘도 빌렸다. 프로그래머도. 프로그래머도 빚쟁이다. 경마하느라고 빚졌다. 같은 곳에서 돈 빌리제에서. 그래서 왜냐? 그 막권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돈을 막 흥청망청 써서 빌렸다. 그리고 제니토라의 수하. 아까 걔 누구지? 걔 회매니아. 회매니아가 있다.
제니토라. 톰빌리제의 사장 정말 무서운 남자예요. 제니토라가 남자. 사투리를 고함에 치면 3일 정도 걔네. 가짜나로도. 아 맞네. 근데 그렇게 큰 사채업자 주인이 그런 함정을 파고 날팍한 거라고. 가짜 있어? 변호사를 알았네. 돈을 못 갚았잖아 얘가. 그래서 그날 죽이고 복권 뺏고 그런 거 아닐까요? 뺏고 대신 대신 그 누명 씌우고 마코 누명 씌워서 넣고. 그게 큰 그림인데? 사투리로 고함을 치면 3일 정도 귀가 울려요. 고물 스쿠터의 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 난 울어버려요. 사투리의 고물 스쿠터. 혹시 그 남자 저랑 닮았습니까? 오농농 처녀요. 일단 박력 자체가 틀려요. 아 하지만 그렇네요. 그 뾰족한 머리는 조금 닮았을지도. 근데 왜 죽였지? 죽일 것까지 뺏으면 되잖아 그냥. 왜 죽였지? 그러니까 제니토라를 만나는 날 하수인이 나왔죠. 걔를 봤다고 했잖아. 마코가. 어 그 여자. 그죠. 어, 예. 그리고 마코가 그걸 집어넣었어 약을. 예. 예? 그래서 죽였어. 예. 그리고 유유히 빠져나가는데 안 그러면 이걸 빨리 마코가 용의자라고 안 하면은 이 회 매니아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회 매니아가 그 앞치만 하고 죽인 것 같아 체형을 보니까. 그지? 그리고 얘는 못 봤다고 하라고 했고 못 봤고 할아버지는 그걸 본 거야. 입은 걸 본 거야. 입은 채로 본 거야. 애초에 얘가 협조해서 옷을 빌려줘서 그걸 입고 온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못하고 할아버지는 이 사람은 감춰주고 어쨌든 뭐 그 정도 같긴 한데 가보는 것이 좋겠군. 그래서 톰빌리제라면 비타민 공원 앞에 있어. 다 모여있어. 나로도 돈이라면 내가 빌려줄게. 3,000원까지라면 비타민 공원 앞이니까 듣지도 않아. 가죠. 근데 왜 이런 사장이 그런 공갈 협박도 아니야 이거야. 그 스쿠터 고장 냈다고 물어내라고 짜치게? 그 인건비가 안 나오잖아. 그래야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들 저는 슬슬 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수사 회의가 있어서 말입니다. 뭐 마코 언니 사건인가요? 아 그건 일단 결착이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대사건이 일어나서 그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토노코 씨. 그럼. 어 다시 왔어. 어 어서 가세요. 아 실은 나이토노 코기리 케이스케 일생 일대 부탁이십니다. 뭐 부탁? 그게 저기 마코에게 이걸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도시락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만들었습니다. 어 신경 썼는데 SM 보드 걸렀는데? 그러네. 비싸거든요. 마코 조금 야윈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토노코 씨, 실을 정도로 꽉꽉 담겨 있네요. 비했나? 아 저에게는 가장 호화로운 음식입니다. 난 저기 김치 있으면 진짜 두구를 뚝. 이게 김치라면? 아니 저 소세지 반 김치 반 있으면. 아니 김치만 있다면. 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왜 김치 아저씨인데? 안 돼. 그 볶음은 가능. 어떤 사람이 이러는데? 김치만 있어도 자기는 평생 먹을 수 있다고. 그건 진짜 맛있는 김치 있으면. 부탁입니다. 열심히 만든 겁니다. 소연이가 뭐라고 하죠? 최근에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었어요. 그 소맘이 어디 가 있어가지고 좀 약간 맡아줬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 햄을 구워줬는데 오랜만에 햄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다. 집에서 잘 안 해줘? 막 딱히 막 일부러 막 안 주는 느낌은 아닌데 그냥 돈가스만 이런 거 주다가 안 줬나 봐요. 그냥 햄 맛있죠. 모구촌 햄 같은 거. 그러니까 막 딱히 막 건강 생각해가지고 막 그런 거 하진 않거든요. 막 돈가스도 주고 막 뭐도 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햄을 또 생각해보니까 내가 먹은 적이 없네. 이토노코의 도시락을 마요에게 맡겼다. 난 김치랑 뚝딱 할 수 있는 거는 봄동 이런 거 있으면 뚝딱 진짜 먹어버릴지도 몰라요. 저 뚝딱 먹어버릴지도. 그럼 거시기 잘 부탁합니다.
겨우 돌아갔다. 자, 돈 빌리지. 야, 돈 빌리지. 작심삼일. 같은 날 모시각 돈 빌리지. 왜? 저 양복에 배지 봐봐. 저 변호사 배지 아니야? 아, 그러네. 어? 그러네. 여기 있네. 어, 어쩐지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가 감도네. 대놓고 걸어놨네. 아무래도 제니토라는 없는 것 같군. 조금 안심했다. 어서오세요. 어? 들은 것만으로도 죽고 싶어지는 어두운 목소리는 얘는 나타날 때도 쓱 나타나. 대출 상담이시죠? 네? 아니요, 저기 사장님은 외출 중이시니까. 나 알았다. 얘 그 정도 포지션이다. 킹스맨에서 그 의족이 칼날로 된 여자 알아? 어, 알아. 걔 포지션 같아. 아, 무력. 무력장. 어. 행동대장. 얌전히 기다려 주세요. 왜냐면 아까 협박할 때 그죠? 회를 쳐 버린다고. 진짜 사슬라슬 젠이었어. 아니지. 사장이 젠이지. 가버렸어. 할 수 없고 나중에 다시 올까? 저기 나로도 지금이 찬스야. 왠지 수상한 곳이니 잠깐 조사해보자. 요거 안 돼요, 요거? 응. 괜찮을까? 괜찮아, 안 들킬 거야. 찬스 드세요. 개 무서워. 여기에 둘 테니까. 아예 아, 감사합니다. 책상에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나로도 돌아가자. 이런 조세. 어? 파리풍의 코트가 있어. 멋쟁인가 봐. 권투 선수 가운처럼 보이는데 물론 기원 탓이겠지. 어머, 이 양복 나로도가 입은 것과 같은 색이야. 같은 색, 같은 양복? 큰 소리 치지 마. 나로도 이거 잠깐 봐봐. 전병 야! 놓고 갈 테니까 여기. 저기요 훗, 얌전히 기다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아, 늪 나로도 안돼. 얌전히 있지 않으면 다 분위기에 압도돼. 예, 하 저 보고 있으니까. 머리는 왜 저걸 들고 댕기는 거야? 무서워. 그래서 아까 무엇을 발견한 거야? 저기 말이야, 양복의 기세. 골판지를 만들었어. 어? 이것은 변호사 배지? 제니토라는 변호사인가? 아, 아니야 이 배지 골판지로 만들어졌잖아. 종이 사람. 배지를 법정 기록에 추가했다. 어쩐지 나로드의 배지가 갑자기 싸구려처럼 보여. 누구야, 눈치 좀 채라고? 이런 심각한 가짜 정도는 뗐네. 이건 보지 말라고 했는데 볼까요? 저거 CD네요. 아까 CD 얘기했었는데. 어, 그러네. 그게 복선인가? 어. 한번 보죠. 그래서 정보를 몰라서 이게 음악인 줄 알고 틀었는데 뭐 안 나오는 거야. 컴퓨터에 넣어야 되는데. 아까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로 가져가면 나와 이게. 그런 거 그게 쓸데없는 대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눈부신 황금 책상에 CD 플레이어가 놓여 있다. 게다가 골든 디스크면은 저거 그거 되게 오래가는 고급 그 데이터 CD잖아요. 마셨습니까? 자. 또 왔습니다. 네, 마셨습니다. 잘 마셨어요. 그렇습니까? 마셔버렸습니까? 푸틴이야? 이 이상 무언가를 만지면 한 잔 더 마시게 될 겁니다. 한 잔 더 마시게 될 거래. 저 뭐 방금 뭐가 들렸었던 거야? 나도 배가 아파. 배가 아프다고. 아! 기분 탓일까? 그러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팀의 CD를 받을까? 아! 왜 그래? 이 CD 아무래도 샘플 같아. 사인펜으로 밴드의 이름이 적혀있다. 클리닝 봄버. 어, 맞아. 클리닝 봄버. 그 CD도 있었다 그랬지. 거기 이제 한자로 써있었. 아니, 그 신문에 써있었지.
이것이 마쿠가 말했던 CD인가? 들어봐 보면 락앤롤이야. 안돼! 차를 마시게 된다고. 클리닝 본부를 법정 기록에 추가했다. 돈블리지에서 발견된 사인펜으로 이름이 적힌 샘플. 클리닝 본부가 밴드 이름은 맞는 거야? 게임 그니까. 이름 아니야? 그치. 뭐 프로그램 이름. 저 엎질러준 저건 뭘까요, 바닥에? 아, 그러게. 와, 잿더리가 엎어져 있어. 이건 청소 그렇게 힘들겠는데. 정말로 융단위에 떨어져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활을 엎은 적이 있어서 울면서 쟤를 치웠지. 활을 어떻게 길냐 엎을 수가 있지? 오! 성냥이 떨어져 있어. 오, 요즘 시대에 종이 성냥 신기하군. 왜 그래? 트레비앙인 거네. 이 종이 성냥 트레비앙이라고 적혀 있어. 여기 엄청 죽는데? 여기서 무슨? 노다지인데? 노다지네, 노다지. 템이 쏟아지네. 이 성냥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네. 사무실에 날려도 어쩐지 상태가 안 좋고. 그런 뜻이 아니야. 이봐! 갓! 아, 여기 책상 밑으로 숨어버렸어. 남의 사무실에서 뭘 함부로 만지고 있는 곳? 아, 아니요, 저는... 와! 내 보물이 양탄자가 왜 제투성이가 됐노? 니놈 짓인가? 아닙니다. 저희가 왔을 때 이미... 좋은 배짱이구만, 형씨. 쉬도 새도 모르게 흙 속에 파묻혀버린 것인가? 야! 어머, 다녀오셨어요, 토라님. 이 대지 속에서부터 들리는 음침한 목소리는? 나올 때도 이렇게 나와. 기분 나빠. 죄송해요, 토라님. 그 새떨이 제가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제 꼼짝도 못해. 그럴 것 같아. 우와, 목숨 아까운 줄 모르네. 가만두지 않을 텐데. 아, 그랬노? 아, 우람이가 그랬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기라. 응. 그렇지. 뭐야? 귀여운 우람이 간 거니까 무엇이든 용서할 수 있대. 불공평해. 저 비스켓을 구우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출 이야기라면 지난 차를 내오지요. 이봐, 나는 허덜여있지. 예. 제법 하는구만. 드디어 여기까지 도착한 건가. 고생 좀 했겠구만. 손수 진짜가 나타날 줄이야. 제니터라, 역시 이 녀석인가? 뭐, 몇 번을 하더라도 형씨가 지는 건 변함 없는 기라. 뭐라고요? 아니, 뭐? 그런 가시나 내비두면 좋았을 것을. 저기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봐! 끝! 내는 듣고 싶은 말 없는 기라. 이제 만날 일도 없을 기라. 가버렸어. 이거 어디서 둘이야? 몰라. 아니, 기다려! 아니, 기다려주세요! 아, 정말 한심하네, 나로도. 목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기다려서 기다려하네. 마요이도 그런 말 자격이 없는데. 참. 꺅! 그리고 비스켓 가져왔어요. 정말 심장이 좋지 않군, 이 사람. 우람이라고 불렀었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나? 저기 이 회사 말인데요. 돈빌리제는 중소기업의 파트너. 양심적인 금리와 반환 방법 모두들 너무나 기쁘게. 말꼬리가 흐려지는 것이 조금 신경 쓰이는. 어둠의 금융업 중에 다른 곳보다 조금 밝은 돈빌리제. 그러고 보니 우리 사무소도 지금 약간 힘들지? 트럼프 승부로 나루오도는 나에게 50만원 빚이 있고. 자, 나루오도 빌려. 괜찮을까? 돈빌리제는 그러한 당신의 파트너. 저기 혹시 반환이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진한 차를 마시게 될 겁니다. 그만 줄래? 빚을 져도 갚는 편이 신상이 좋을 것 같아. 내 차도 진하니까 조심해. 차 자랑이다. 저기 사건에 대해 알고 계세요? 사건? 레스토랑에서 남자 손님이 독이 든 커피를 마신 사건입니다. 글쎄요, 그날은 사장님과 가게에 있었으니까. 사장님이라면 제니토라 씨 말입니까? 시바쿠조 토라노스케. 시바쿠조? 토라노스케? 토라노스케? 제니토라인가? 제니토라인가?
토라, 토라노스케 토라, 시바노스케, 시바노스케가 뭐? 그게 제니가 돼? 어떻게? 아, 시바노스케 아닌데 뭐 뭐지? 시바쿠죠? 나루오도의 가짜야. 더 이야기를 들어봐. 그 제시 해볼까요? 인물을 가짜 나루오도를. 시바쿠조가 제니가 돼. 뭐 읽으면 다른 식으로? 그런가 봐. 제니토라 시바쿠조 씨에 대해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비스켓. 아, 네? 어떠세요? 제가 구운 겁니다만. 나루오도 먼저 먹어. 아니야, 아니야. 바이오비부터 먹어. 후훗. 아무래도 잘 모르겠어. 어째서 제니토라는 이런 무서운 사람과 함께 있는 거지? 저희들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않아도. 생명의 은인이에요, 토라님. 그 제니토라가? 토라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토라님이군요. 예. 생명의 은인이라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 저 머리 상처도 관련이 있나? 저 원래 몸이 약해서 죽었었어요, 한번. 죽었다?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에 절망적이라고 했죠, 의사 선생님께서. 이 사람이 절망이라고 말하면 장난이 아니겠군. 그런데 토라님이 도와주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기뻤어요. 그래서 토라님의 마음을 알고. 솔직히 말해서 좀 상상하기 어렵네. 이분을 위해 평생 차를 우려내자라고. 그 차는 괜찮은 걸까? 저기, 그런데 그 붕대, 머리에 붕대는... 후후, 이거 말인가요? 그 붕대 어찌 된 건가요? 수술 자국이에요. 수술? 조금 치명상을 입어서. 후후, 치명상? 바이오이는 마음의 치명상을 입은 것 같군. 아까 말했던 한 번 죽었다라는 것은 그 상처입니까? 3개. 4개? 미쳤네. 왠지 무서워 나루오도. 하지만 듣지 않을 수도 없어. 어디 던져봐? 일단 들어보고 막히면 나가죠. 그래요? 잠깐 이것 좀 보고. 이 사람 본 적 있나? 차 한 번 더 끓일게요. 할 말 막 막 할 말 없으면 차 끓이는데. 나 고기 굽는 것처럼 MT 가서 똑같네. 부침성이 없네. 뭐 던질게요. 머리에 붕대. 머리에 붕대. 수술 자국이었죠? 뇌 치명상을. 뇌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네, 어려운 수술이었다고 해요. 치명상이라는 건 부상을 당한 겁니까? 후훗. 부상의 원인, 이 증거품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관계는 모르겠죠? 부상의 원인이 어디를 두드려 맞았어? 뭐 사고가 있었겠죠? 이건 없는 것 같아. 지금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피? 일단 피, 피가 묻은 건 없죠. 다음 파, 다음 나코가 있는 이거 다음? 저거! 어. 오토바이. 저 헬멧 뚜껑 저기. 아 설마 이거 여기 박은 건 아니겠지? 아 여기 박았을 수 있지. 어떻습니까? 주먹밥 만들어 왔어요. 드시겠어요? 아니 저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밥하고. 지금 뭐해? 잘 안 들리는데요? 괜찮습니다. 나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아직은 딱히. 무라미 주먹밥 도전 과제 달성한. 이게 도전 과제야? 실패하면 나오나 봐. 갔다 오자. 할배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어. 같은 날 무시가 비타민 공원. 나왔다 콩아 아버지. 비둘기에게 먹이 주고 있어. 먹어라. 먹고 날아라. 역시 거칠군. 아니야, 나루오도다.
역시 거칠군. 저 할아버지는 딱 그 경비 할머니 이런 그 각파의 빌런들 아래를 보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 몰래 돌아가자. 응? 어째서? 저기요 할아버지. 아 마마마 형이. 에? 희가라 씨. 어머 모를 척하네. 그거야 뭐 영감님 자존심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저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꾸룩꾸룩 꾸룩. 비둘기는 꾸룩꾸룩 꾸룩. 이야기 들려주세요. 귀신은 저쪽, 복은 이쪽. 아야야 나도 콩에 맞았어. 나 참 이제 귀신 취급인가? 콩이 얼마나 많은 거야? 저기 오늘 법정은 죄송했습니다. 경멸하는 게 좋을게요. 어차피 나는 그거야 가정부의 엉덩이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제대로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 추잡한 귀한태 녀석이랑 불결하고 사나운 늙은 괴물이지. 아니요 그런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어. 네 놈이 뭐라고 떠들든 그 가정부는 넣었다고. 그 젊은이의 고비에 수상한 신가루를 넣었다고. 그랬나요? 게다가 그 젊은이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고. 괴상한 안경을 쓴 괴. 죄송합니다. 똑같은 말하네. 확실히 꽃병에 이른 그거야. 조금 착각했던 거지. 그래도 나는 자 이제 진정하세요. 시끄러. 이거나 먹어라. 투샤투샤랑 똑같네. 투샤투샤. 저기요 할아버지는 장인이라면서요.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내가 있을 만한 곳은 없어. 그럴리가. 우리 집은 대대로 기술자였지. 그거 벌써 옛날 시대부터다. 알겠냐고. 태어난 순간부터 문장 기술자였던 내 심정을.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나 또한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된 영감의 면전에 삿대질을 해대면서 귓전에 이승이라고 외쳐보고 싶었다고. 할아버지 변호사가 되고 싶었구나.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불평불만이 시작했어. 나의 불만은 해일처럼 밀려오고 순식간에 삼켜버려. 어떡할까 길어질 것 같은데. 불평불만 들어볼까? 일단 들어볼까 불만? 일은 없으십니까 기술자이신데? 당연하지. 나 같은 건 심부름꾼이 어울리지. 심부름꾼? 이놈이나 저놈이나 늙은이를 마구 부려먹고 말이야. 할아버지 두부 좀 사다 줘요. 강아지 산책 부탁해요. 비둘기에게 먹이 주고 와요. 아니 내 동네 심부름 사잖아. 두부 좀 사다 줘요는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은 비둘기에게 먹이 주고 와요 이건 뭐냐고. 비둘기를 좋아해서 주는 게 아니었네. 그러네. 누가 시켜서 간 거네. 명백하게 어디라도 다녀와 라는 뜻이잖아. 아 그래 나는 방해물인 거야. 집에서도 식당에서도 말이지. 근데 돈은 어디 나서 간 거지? 그 식당을? 연금. 그렇지는 잠깐만 지금 뭐라고 하셨지? 집에서도 식당에서도? 응? 어 식당에서도 그 귀찮은 취급을 받죠? 트래빙에 트래비앙에서 부탁받은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막 다 자꾸 다 어디로 가라고 그러잖아. 자꾸 그러네. 여기 있지 말고 자꾸 어디 가라고 그래. 근데 식당에서도는 왜 나오는 거야? 그 심부름을. 아 물론이지. 그 젊은 놈이 쓰러진 날에 말이야. 뭐라고요? 사건이 일어난 날 트래비앙에서 무엇을 부탁받으셨나요? 아 좋은 질문했다. 젊은이가 쓰러지고 가정부도 쓰러져서 나는 꽃병을 쓰러뜨렸어. 머릿속이 새하얘졌지 정말. 그럴 때 그 점장이 내게 외쳤던 거야. 죄송해요 거기 계신 손님 경찰을 불러주세요. 네가 불러 경찰 정도는 이라고 지금이라면 말할 수 있어. 그래서 경찰을 부르셨어요? 뭐 아무튼 난 머릿속이 새하얘졌으니까. 경찰의 신고는 휴대폰을 사용했습니까? 그런 최첨단 물건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 가게 밖에서 공중전화를 찾았지 물론. 가게에 있잖아. 찾았다? 좀처럼 안 보여서 말이야. 5분 정도는 걸렸어. 5분?
그럼 그 아니, 그럼 그 5분 동안 트랩이 향에는 비어 있었네. 그 점장이 혼자서 지키고 있었겠지. 어째서 오늘 법정에서 말해주지 않은 겁니까?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니들이 멋대로 나를 끌어냈잖아. 아, 증인 수고했습니다. 기다려. 그러면 거시기. 그래. 뭐 하다면 그 얘기를. 경비원, 이 증인을 끌어내세요. 나쁜 건 내가 아니라고. 네 놈들이라고. 먼저 이쪽을 말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할아버지가 전화하러 갔니? 개 중요하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공백의 시간. 가게 안에는 피해자와 기절한 마코와 그녀, 아니 그자만이 남아있던 것이 된다. 할아버지는 쫓겨난 것일지도 몰라. 쫓겨났다? 경찰이 올 때까지 가게에 없길 바란 거지. 아 그래, 어차피 나는 방해란 거지. 나 같은 건 비둘기에 둘러싸여 콩이나 먹이면 되는겨. 어쨌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군. 마코와 그 점장에게 가보자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코와 그 점장에게. 트레비앙. 트레비앙. 유치장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유치장부터? 주방? 유치장? 응. 유치장부터. 같은 날 무시각 유치장 면허시. 하! 나 로더시! 마코 치료가 끝났나보군. 정말 스즈키 엄청 감동입니다. 오늘 재판은 철야로 마코 이글을 마구 적을 겁니다. 오늘은 위험했죠, 마코 언니. 마코는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생이 계속 안 풀려서. 네? 나는 불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막 자학을 해. 네. 그리고 그런 경찰을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할아버지에겐 된통 당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으니까 그 증인은. 하지만 엉망진창인 건 이 스즈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점이 많습니다. 모두가 보았던 사건과 제 기억. 기억인가? 얘 기억이 사실이겠죠? 그렇겠죠. 마코 언니 아까 말했었죠. 모두가 보았던 것과 기억이 다르다라고. 네, 여러 가지 있지만 역시 가장 크게 다른 건 피해자의 테이블에 있던 또 한 명의 남자입니다. 커피에 무언가를 넣은 건 그 남자였습니다. 오늘 법정에선 이가라시 씨가 증언했었지. 하얀 가루를 넣었던 건 웨이트리스였다고. 그러니까 채권 출심을 와서 제니토라가 만나고 제가 주방에 왔다 갔다 잘하잖아요. 그 여자가 걔가 이제 이걸 한 거지. 뒷모습만. 그죠? 두 명이 다 있지. 얘가 이렇게 사슬라시야. 사슬라시 이름 까먹었어. 아무튼 걔. 사라진 또 한 명의 남자라. 사라졌다라고 하면 하나 더 CD가 있습니다. 사인펜으로 밴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무실에 있었죠. 가져왔네. 아, 클리킨턴 말이군요. 클리닝 본부야. 스포츠 신문에도 적혀 있지. 그 CD도 현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피해자 약봉투 내용물도 행방불명이었어. 다 집어갔네. 정말 영문을 모르겠네. 오카타카오가 쓰러졌을 때 확실히 기절했던 거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전직 여경으로서는. 정신이 들었을 땐 이미 가게에 경찰이 가득했습니다.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경찰이 올 때까지 제비앙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마코는 몰랐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로도시? 사건을 목격한 영감님, 그는 가게에서 쫓겨났어. 쫓겨났다고요? 점장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받았대. 그래, 그리고 마코는 기절해 있었어. 트레비앙에는 혼도보 카오루밖에 없었던 것이 되지. 설마 점장님이 제게 죄를? 상황을 보면 그 점장이 사건과 무관계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알았다. 같은 곳에서 빌렸잖아요. 네. 이 점장은 약점에 잡혀가지고 협조해야 돼. 협조해야 돼. 아니면 뭐 탕감을 해준다거나. 거기를 킬존으로 만드는 거기 협조한 거야. 킬존이 뭐야? 그러니까 죽일 사냥터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따로 그 와중에 복권을 빼돌리려다가 못했어. 거기 그 안에서도 뒤통수를 치려다가. 그 이야기 정말입니까? 아까 할아버지 본인에게 들은 얘기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 할아버지 이야기. 마코는 생각이 잠겼네. 할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는 편이 좋을까? 제시할까요? 딸기 과일배? 이야, 오늘의 법정은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질질 끄는 중이는 오랜만입니다. 별로 콩 할아버지가 나쁜 건 아니지만 말이지. 다만 묘하게 통쾌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는 통쾌하다라고. 마코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해주지 않을래? 이가라스 씨와 그의 증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스즈키 전부 실토하겠습니다. 아니 얘는 다 법정에서는 입국 탈시고 꼭 물어봐야 돼. 밖에서 꼭 이래. 물어봐야 돼. 답한 뭔가 이상한 점이라도 있어? 이가라시 씨 말이야. 실은 있습니다. 애시당초 그 할아버지가 증언했던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응? 무슨 뜻이에요? 스즈키가 그 테이블에 커피를 가져갔을 때 가게 안에는 분명히 손님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가라시 씨였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건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범이었다. 이제 깨고 싶다. 그런 사소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대가리 깨고 싶어. 분명히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자? 정말이에요? 마코 언니? 약간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걔지 뭐. 우람이. 아 우람이. 응. 좀 분명 좀 침울해 보이고 의미심장하게 쿡쿡하고 웃었던 것 같았습니다. 침울하고 쿡쿡? 최근에 어디선가 그런 여자를 만난 것 같은데. 보여주자 찌시하자. 우람이. 우람이 가구. 분명 저 스즈키는 예전엔 여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감된 몸. 아무런 정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는 건 전과자와의 가게의 단골 손님뿐입니다. 마코 언니 하소연하는 것 같아. 가보죠. 뭐 건질 거 다 건진 것 같은데 다시 그 트레비앙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혼더보 만나야 돼. 아 맞다. 도시락 전해줘야지. 아 맞다. 같은 날 모시각 트레비앙 주방. 어라? 또 없어 점장님. 영업 중인 레스토랑에 주방장이 없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어. 보통이라면 나에게 화를 내도.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왜? 종업원도 없고 주인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문은 열려 있어. 그리고 장사 안 된다고 하소연해. 미친놈이야. 사건이 일어난 후에 몇 분간 이가라스 씨는 가게를 나가고 혼도부 씨는 혼자였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혹시 우리들을 피하고 있는 건가? 일단 유치장 가서 도시락을 먹여야 나오지 않을까? 그래, 좋은 게 있어요. 아, 뭐임까? 도시락이에요, 여기. 와, 소박한 도시락입니다. 그래도 기쁨다. 저기 나로도 씨가 만드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토노코 씨 작품이에요. 이토노코 선배? 마코 언니를 걱정해서 열심히 만드신 거예요. 유감입니다만 유치장의 음식 반입은 금지입니다. 제자 그렇게 딱딱한 말은 말고. 규칙은 규칙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체포하겠습니다. 천지 여경인 웨이트리스에게 들으니 역시 무섭군. 게다가 스즈키 비엔나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랬었군. 마요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짬처리. 그래도 그렇군. 상하기 전에 먹을까? 아 괜찮을까요? 이토노코의 도시락을 마요와 함께 먹었다. 저기 맛있습니까? 한입 충?
아, 비엔나는 아주 좋아하거든. 그럼 다행입니다. 심으로? 심으로? 딱히 없죠? 없어요. 형사과 넘어갈까? 이토노코한테 얘기해줘야지. 잘 전했다고. 같은 날 모시가 경찰서 형사과. 경찰서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기자회견 준비는 아직인가? 국장님이 보였다고?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된 모양이야. 그러니까 과장님, 컴퓨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지만 지금 내 차와포가 탈락하세요. 차수위 직급입니다. 아이, 이걸 써야 돼. 와, 의욕이 넘치네요. 난리 났어. 뭔가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 엄청나게 큰 사건이. 어? 당신들? 아, 이토노코 형사님. 안 됩니다. 이럴 때 오면. 당신들까지 끌려갈지 모른다, 지조실에. 설마... 아무튼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가 경찰서 내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곤란하군. 이것저것 물어볼 게 있는데. 알겠습니까? 아! 알았어. 뭐? 그 본버. 클리닝 본버. 바이러스 이름 아니야? 아 맞네. 프로그래머. 어 프로그래머니까? 알겠습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이러한 곳에서 빌리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럴 때는 소면을 먹는 것을 찾는 겁니다. 아니요. 빚이 아니라 이 회사의 정보를 알고 싶어요. 돈 빌리즈는 사채업자 중에서도 굉장히 수상한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갑자기 돈이 궁해진 모양으로 꽤 강인한 수단으로 돈을 받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회사는 상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녀에게 찍히면 무사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뭐라고 했지? 그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자세히 들어볼까? 그녀에 대해? 저기 뭐예요? 컴퓨터 바이러스란? 모른다. 네? 아, 저는 이 소란에 그저 휘말린 것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형사. 아, 그 표정은 뭡니까? 그럼 당신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나루오도? 컴퓨터 바이러스라 뭐 간단한 것이라면. 아 대단해 나루오도. 마무리 박사다. 이제부터 박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좋은데 그거? 그렇죠 박사님? 바보 취급당하는 기분이야. 할 수 없군. 그다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설명할까? 바이러스란 컴퓨터를 파괴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 파괴라니 광하고 말입니까? 네 아닙니다. 파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요. 컴퓨터 내부라고 할까요? 내부가 쾅하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경찰의 컴퓨터에는 사건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그것이 바이러스 프로그램 때문에 전부 날아가 버리는 거야. 아 무섭다 바이러스. 더 무서운 건 바이러스는 전염된다는 점이야. 전염? 컴퓨터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게 많잖아. 바이러스는 연결된 머신들을 차례차례 파괴해버려. 네트워크를 통해 바이러스는 스스로 멋대로 퍼져가는 거지. 진짜 전염병 같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까? 그렇습니다. 모처럼 만든 데이터를 없애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요.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 컴퓨터로 보냅니다. 와 심하다. 아 결국 그것입니까? 당신이 고도검사에게 재채기를 해서 감기를 옮긴다는 것.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고도검사는 법정을 쉰다는 것. 변함없이 짓궂네 나로도. 왜 내 얘기가 되는 거야? 어쨌든 그것이 컴퓨터 바이러스야. 나쁜 프로그램이지.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하나하나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바이러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습니다. 아 나오겠다. 어? 본버. 클리닝 본버.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이름 짐작하는 것이 있는데. 클리닝 본버 제시하자. 저 클리닝 본버 아니야? 저기 이토노코 형사님 이거 말입니다만 뭡니까? 저는 지금 마코군과 바이러스로 뭐 우와! 어 이건다! 이 시덥지 않은 이름! 역시나 뭐야 혼자서만 끄덕이지 말고 가르쳐줘요! 울지마! 스포츠 신문의 낙서 그리고 CD
클리닝 봄버 바이러스의 이름입니다. 지금 선에 소문이 자자한 컴퓨터 바이러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려주시겠습니까? 클리닝 본부. 클리닝 본부는 본부의 정보는 이전부터 흘러다녔습니다. 경찰의 상층부에 아무도 협상을 제안해온 조직이 거래에 응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해왔습니다. 누구예요 그런 대담한 짓을 하는 게? 그 사장. 가짜 나로도. 아니, 게. 아니지. 제니토라. 아니지. 컴퓨터 사무실. 아. 게. 거기? 어. 거기서 왜? 거기서 개발하고 협박. 근데 그게 유출됐어. 왜냐?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걸 넘겨주는 대가로 내부에서. 어. 내부에서 직원이 넘기려고 한 거지. 그 팔았어. 근데 그 사채업자는 그 바이러스를 왜 살려고 했을까? 본인들의 범죄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 아니 그걸 팔려고. 또 팔려고? 딴 데다? 근데 복권 당첨되니까 어. 두 개 다 가져가. 클리닝 본부도 아 원래는 클리닝 본부를 팔고 거래하려고 했는데 그거 빚을 제하려고 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복권까지 된 거야. 그래서 안 팔려고 한 거야. 그래서 죽이고 둘 다 가져가. 그치 그거네. 그치야 그거. 그 바이러스가 흘러 들어왔다는 거군요. 근데 복권은 생중계가 1시야. 그래서 밤에는 1시 반 못 들어. 공공기관의 컴퓨터가 급속도로 감염되었어. 정말이지 축제처럼 난립니다. 카니발입니다. 대단하네요. 왠지 그거 SF 같아요. 꽤 실력 좋은 프로그래머가 만든 바이러스 같습니다. 지금 2년 세기에 유통된 어둠의 루트를 필사로 찾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프로그램도 상품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바이러스는 잘 만들어져가지고 억 단위의 돈이 움직인다고 생각됩니다. 5억이겠죠. 아,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그런 가치가 있었다니. 클리닝 본부의 정보를 수정했습니다. 돈빌리지에서 발견된 컴퓨터 바이러스의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면은 봐봐요. 협박을 하기가 힘든 게 돈빌리지에서는 이게 어디 있었어요? 카세트에 있었죠. 왜?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게 바이러스. 아 일단은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협박을 했다는 사람은 사장밖에 없어. 아 그죠? 음악실인 줄 알았던 거야. 밴드 거기에 줄 있는 거 보면 어. 그러니까 사용 방법을 아직도 모르니까 얘네가 아직도 갖고 있는 거지. 아 좀 물어볼까? 있어? 저 빨간 저 가짜 나로도 한번 물어볼까? 아, 그 사체? 어, 얘 전과 있나? 42세. 이 녀석이 제니토라입니까? 유명해요? 마치 돈 빌려주는 호랑이 같은 남자입니다. 소문 그대로군요. 갚지 않으면 먹혀버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토노코시 떨고 있어. 의외... 아, 의외로 겁쟁이구만. 아, 저는 그게 그 두뇌파라 그렇습니다. 돈 빌리지의 종업원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확실히 음침한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지? 어? 잘 물어봤다 이거. 뚝뚝뚝뚝. 그녀의 이름은 시카바네 우라미. 그 유명한 시카바네 곤타의 단 하나뿐인 손녀입니다. 딱 봐도 조직폭력배야. 아니 저거는 뭐 대대로 내려오는 상처인가? 수술 받았나? 이 사람도? 킬러 집안인가 봐. 시카바네 곤타. 시카바네 곤타? 알아? 나로도? 들어본 적 없어. 시카바네 곤타는 공포의 시카바네 조직의 보스입니다. 아 야쿠자구나. 보스의 손녀야. 어. 시카바네 조직 절대로 말리고 싶지 않고. 경찰에 임조차 녀석들을 없애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걔 그 짬 나로도가 막 설설 기었어. 아 그래서 그래도 싸우겠다는 건가? 아!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둘까? 어 물어보기 잘했어요. 그 인물? 어 시카바네 나왔다. 별로 듣고 싶지는 않지만 시카바네 조직이라는 건 뭐 무서운 녀석들입니다. 형사면서 무섭다라니 대체 형사든 초등학생이든 무서운 건 무서운 겁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절대적인 힘을 지닌 골치 아픈 그룹입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이상하게 자금이 많아서 상대하기 벅찹니다. 자금이? 도시의 암흑사채업자를 통관해서 운영한다든가. 암흑사채업자라면 돈빌리제도? 당연히 시카바네 곤타에게는 고개도 못 듭니다.
그랬었군. 이 게임이 나왔을 당시에는 그 야쿠자 힘이 꽤 있을 때였을 거야. 아. 지금은 되게 많이 약해졌는데. 이렇게 잘 알아요? 일본 전문가요? 어, 그 복주족 문서 보다가 막 야쿠자 얘기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너무 재밌어. 우람이 씨 그런 무서운 사람의 소녀였구나. 형 혹시 시카바타 곤타예요? 아니. 전직 시카바타 곤타 아니에요? 시카바네 곤타의 손녀 사랑은 유명합니다. 단 하나뿐인 손녀로 그가 살아가는 낙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째서 그녀는 돈빌리지에 있는 겁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꽤 뜨거운 사이 같습니다. 뜨거운? 마코군 사건의 관계자 자료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단서라군. 아, 그렇습니다. 아, 그냥 중요한 건 잊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그거야, 비엔나. 스즈키는 비엔나를 매우 싫어한다 한다. 아, 그건가? 어떻습니까? 제 도시락은? 그러니까 아주 맛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 다행입니다. 맛있었다면 되게 다행이네. 아,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괜찮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줄 알고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 만들었어. 비엔나로. 네? 무엇을? 특대 도시락입니다. 하하. 그럼 이번에도 잘 부탁합니다. 엄청 무겁구만 여러 의미로. 마코의 기뻐하는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또 먹어야 하나 소세지. 이 도노코의 도시락을 다시 마유에게 맡겼다. 이제? 근데 마코가 먹어. 더 이상 못 먹어요 전. 그 저거랑 저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요리 대결해. 저거 누가 뭐가 더 맛없나? 아 이거 맛없진 않아 이거. 아 입에 안 맞을 뿐이야? 맛이 없는 건가? 그 나루오도는 맛있다고 하는데? 그 일단 그 우라미한테 가서 이제 풀면 될 것 같아. 이제 얘가 어떤 정체를 알게 됐잖아요. 근데 저 근데 머리 깨진 거는 안 나왔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머리는 왜 깨졌냐인데 뭐 나왔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 없네. 여기 일단에서 제시했었지? 우라미에 대해서 제시 물어봤나? 우라미에 대해서 물어봐서 나온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머리가 깨진 이유는 안 나왔죠 여기. 머리가 깨진 이유는 안 나왔어. 트레비안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트레비안밖에 없네 지금. 할아버지 한번 대볼까? 켄타? 그다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왜요? 뭐니 뭐니 해도 지하 조직의 보수니까 말입니다. 심한 꼴을 당할 겁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자. 이터너 혹시 떨고 있어? 의외로 겁쟁이고. 저는 그게 두뇌 팔아서 그렇습니다. 디기 지방도 한번 가고. 아니 버그다스 가서 CD 보여주기? 아 그래도 되겠다. 어? 거울? 이거 갖다 댔어. 난 이걸 보려고 한 건데. 아, 책을. 왜? 근데 이 거울이 있다는 게. 점장님 여기서 치장 하나 보네? 책상 위에 직접 쓴 책이 있어. 클라리스 혼더보의 침실. 이상한 제목이네. 이건 혼더보 씨 시집 같군. 시? 좋네. 잠깐 읽어봐. 풍부한 감정을 담아서 부탁해. 그럼 이거 제목 뿌랑땅. 뿌랑땅 포르테. 영화 같은 두 사람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커피 너무 이른 속삭임은 슬픈 일을 의미 없는 아침은 기분 좋은 칵테일 라임 보소? 당신이 홍차를 마실 거라면 난 거짓말을 하겠지? 분명 홍차를 마실 거라면 거짓말을 하겠다.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 이거. 왜냐? 뭐지 끝인가? 협박을 하겠다면 나는 거짓말할 것이다. 뭐 시는 되게 이런 거지. 거기 가보자. 게임회사? 응, 게임회사. 공원 가, 아, 버그다스. 거기 가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 제시. 딱 이거 물어보면은 깜짝 놀라지. 응? 저기, 잠시 이거 봐주시겠어요? 네,
데이터에 액세스하려면 패스워드가 필요하답니다. 패스워드? 뭐야 그건 나로도? 암호 같은 거야. 암호구나. 산! 열려라 참깨! 산 하면 강이 짝이잖아 보통. 그래서 패스워드의 의미가 없으니까 암 구한 줄 알았나 봐. 말할 생각이 없다는 건가? 어쨌든 오카 타카오시에 대한 것만이라도 들어둘까? 물어볼까? 이거 안 물어봤었나? 저기 오카 타카오시 말인데요, 우수한 프로그래머였답니다. 천재라고 할까요? 성격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성격이? 안 물어봤네. 조금 단정하지 못했어요. 그 탓에 약간의 트러블에. 왜 그러시죠? 우수한 프로그래머였답니다. 천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아니 갑자기? 아니 아니요, 방금 똑똑이 약간의 트러블이라고 들을 필요가 있겠군. 트러블. 어 들렸다 지금. 야. 저기 오카 타카오시 말인데 뭔가 트러블에 말려들었습니까? 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단정치 못한 성격 탓에 약간의 트러블이라고. 제가요? 제가 협박했나? 오타타카 사이코라기군. 경찰이 협박해서 돈을 뜯어가지고 주려고 했었나? 그럴 수도 있어. 역시 비밀이 있었군 오카타카오시. 아! 경찰 지금 해킹한 게 이 회사 같은데? 이 회사일 수도 있고. 이 회사도 연결이 된 것 같아. 저씨. 타카오의 트러블. 자 들려주시겠습니까? 오카 타카오의 트러블. 유감이지만 트러블은 여기서 대응하지 않아요. 고객 전화 상담실에 물어보시겠어요? 영문을 모르는 대응을 받았다. 오카 타카오의 트러블. 어렴풋이 짐작이 가는군. 사장님 혹시 이게 아닙니까? 오카 타카오 씨의 트러블의 원인. 어 복권이나 뭐 막권. 이런, 막권 꽝 막권. 왜 막권이죠? 막권이죠 이건. 그것은 뭘까요? 대량의 막권입니다. 게다가 전부 꽝이에요. 그 정도 있으면 1,000원 정도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오징어 게임 첫 타갔다. 착한 여러분은 의외로 나쁜 아이네요. 왠지 모순되지 않나? 방금 그 말. 그런데 그 막권이 문제가 있나요? 피해자인 오카타카오씨 도박을 좋아했던 게 아닙니까? 그럼 막권만으로는 뭐라 말할 수 없지요. 경마라면 보통 모두들 즐기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해. 어쨌든 그것만으로는 뭐라 할 수 없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타카오씨의 도박 경마만이 아닐 겁니다. 저거? 요거 로또? 복권, 경마 그것도 잔뜩 싸서 폭삭꽝. 상당히 돈이 들었을 겁니다. 갑자기 땀을 비오듯이 흘려. 비오듯이. 충분히 트러블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짠들어. 분명 타카오군은 토박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착한 어린이는 흉내내면 안 돼요. 흉내내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요. 전 그래도 돈을 벌고 있었으면 문제없지 않을까요? 분명 그는 5억 원이 당첨되었죠. 복권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렇다면 트러블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알지 그건? 과연 최후의 다카오씨는 5억 원에 당첨. 하지만 그 전까진 잘 풀리지 않았어요. 잘 풀리지 않았다고요? 다카오씨는 돈 때문에 곤란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빌린 거? 차용증? 있나 앞에? 근데 그건 개건데? 혼도보. 네. 뭐 있을걸? 혼도보의 차용증서고. 저 경마 달력은? 이거요? 제니터로가 만든 거. 아, 사채업자. 맞네. 사채업자니까. 사채업자와 약속이 있다.
사건 당일 다카오 씨는 어떤 인물을 만났습니다. 카렌다에 메모가 있어요. 제니토라와 만난다. 그것이 문제가 되나요? 다카오가 빚 이야기라도 했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만. 하지만 그 제니토라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요. 인간이 아니라 호랑일지도 모르죠. 엉뚱한 말을 하는군. 그렇다면 소개하죠, 제니토라라는 건. 제니토라 시바쿠조 토라노스케는 사채업자의 사장입니다. 타카오시는 그런 남자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그 화제는 비짐이 들림이 없습니다. 분명 토박으로 빚을 줬던 것 같아요. 1억 원 정도 되었던 것 같답니다. 1억 원의 빚이라. 하지만 복권에 당첨된 모양이 문제없지요? 그 행운 아주 조금만 마코에게 나눠주면 좋겠군. 어라, 그래도 때마침 복권이 당첨되었으니 다행이지만 만약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타카오씨 어떡할 작정이었을까요? 빚 바이러스를 팔았겠지요. 그건 말하기 힘들지만 자신의 실력으로 갚는다 그렇게 말했죠. 바이러스 팔아서 그거네. 실력?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겠죠? 이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 말입니까? CD 보여주면 끌리겠네. 착한 어린이 여러분, 슬슬 돌아가주시지 않겠어요? 슬슬 끝낼 때가 왔군. 그 프로그램 혹시 이겁니까? 제시 CD 제시하면 그건 물론 이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혼란시키고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클리닉 밤브. 짱그랑 뚝뚝뚝뚝뚝뚝뚝뚝. 해제 성공. 타카오의 트러블. 타카오군 컴퓨터보다도 머리가 좋았지만 도박이라는 바이러스에 파괴되어 있었죠. 타카오군 궁지에 몰려 있었어요. 빚 말입니까? 1억 원이니까요. 간단히 갚을 순 없죠. 그래서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위험한 아르바이트. 트레비앙의 웨이트리스일까? 아니야. 역시 타카오씨가 만들었습니까 이 바이러스. 클리닝 범버. 그래요. 안 좋은 의미로 천재적인 프로그램이랍니다. 그거 어둠의 루트로도 수십억 원이 가격이 붙을 거예요. 드물게도 이토노코 형사가 바람대로군. 그 달력에 적혀있는 12월 3일 그날이 비즈의 지불 기한이었지요. 클리닝 본부에 정보를 수정했다. 오카 타카오가 만든 바이러스라고 되어있어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타카오 씨의 마권 이제 필요 없군. 오카 타카오의 꽝 마권을 슬며시 바닥에 돌려놓았다. 쓰레기통에 버려. 제가 쓰레기통 쑤셔 박지 말고. 자, 이제 이야기 다 했죠? 뭐 얘기할 게 있나? 제시한다 그러면은 없죠? 다 풀렸는데 사실 거의. 이제 마코한테 한번 더 볼까? 저거 소세지 저거 줘야 되는데 또 줘. 어, 이거 없고요. 그러면 거기 한번 갈까요? 공원? 할배? 네. 이 할아버지는 뭐 할아버지 이거 줘 먹으라고. 그러면 이거 물어봐. 본 적 있냐? 관심 없네. 여기 아닌가 보다. 그럼 여기까지. 거기로 가죠 바로. 우람이한테? 네. 근데 머리가 우람이... 다친 이유? 모르죠. 뭐 있어? 머리가 다친 이유가? 할아버지 그거 해볼까 그냥? 할아버지 사진? 할아버지도 아, 머리에 상처가 있으니까? 아, 할아버지 아니 그 일단 할아버지니까 알 거 아니야. 이 사람 당신의 할아버님입니까? 그런 사진 가지고 다니지 않는 편이 좋아요. 네? 조직원들이 언제나 저를 뒤에서 봐주고 있으니까. 조직원? 아! 저 오뚜기 속이 수상해요 나로도씨. 쓸데없이 움직이면 순식간에 사라져요? 흐흣. 무서운 새끼군. 저 오뚜기 조사할 수 있어? 닮아?
오뚜기는 대단하네. 몇 번을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잖아. 이렇게 큰 오뚜기라도 다시 일어나는 걸까? 호호, 그 꽤 흥미로운 문제네. 자, 자, 나로도 넘어뜨려봐. 얘는 뭐 깨져서 나오나 보다. 무리한 요구하지 마. 여기 장기말이 있네. 금장이래. 뭐 나는 오목밖에 모르지만. 그건 장기도 아니야. 어라? 뭔가 장기의 말에 종이 조각이 보여. 뭐지 이거? 수리비 청구서인가? 자동차 수리를 한 것 같고. 자동차 치였네. 어. 범퍼 라이트 교환 1,500만 원. 이거네. 싸. 이거 차의 주인을 시카바네 조직이래. 뭐야? 뭐야? 제니토라가 아닌가? 그러니까 제 다친다. 사고로 걔가 우람이가 남의 차 수리비 청구서가 어째서 이런 곳에? 자동차 1,500만 원 지불이는 시바쿠조로 수령자는 시바쿠조가 시카바네파에게 갚아야 돼. 그 얘를 쳤어. 어. 그 자동차에 타고 있는 우라미를 쳐서 그 수리비를 1,500만 원이나 물어주기로 했어. 여기 뭐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증거가 미친듯이 나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작심삼일이라. 나는 그렇지 않아. 왜 이런 말을 걸어놨을까? 글쎄, 나는 해당되지 않는 건 확실한데. 그거, 그거, 아! 돈빌리제의 경영 이념이에요. 경영 이념? 한번 붙잡은 손님은 3일 안에 작심하고 머리를 밀어버린다. 아, 어때 나로 너? 나는 지금 머리가 마음에 드니까. 그런 슬로건은 손님에게 설명하지 말라고. 너무 무섭다 여기. 이건 뭐지? 이것도 수상해. 뭐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 아! 나 싫어 이런 백 들고 다니는 거는. 들고 다닌다? 디자인은 투박하고 무엇보다 무거워서 못 들어. 샌드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껴있지도 않고. 역시나 파리 스타일로 정하고 싶어. 아마도 핸드백의 친척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 보군. 어, 됐다. 굉장한 용단 위에 굉장한 책상이 놓여있다. 황금이야 황금. 역시 광택이 다르네. 책상에 광택이 필요한 걸까? 어디 보자. 황금 책상의 사용감은 어떨까? 둠부셔나로도 그거야. 당연히 황금이니까. 게다가 내 콧구멍이 표면에 비쳐서 집중이 안 돼. 사용감은 좋지 않은 모양이군. 당연한 거지만. 이제 한번 고곡 던져볼까요? 어, 우리가 나온 게 아 그 나왔으니까. 어, 오케이. 정보서? 자동차 그게 있으니까. 네 개. 머리에 붕대. 머리에 붕대 수술 자국이었지요. 뇌 지명상을 입었다라고 했지요. 네, 어려운 수술이었다고. 해. 지명상이라는 건 부상을 당한 거지요. 아, 훗. 부상의 원인 이 증거품과 관계가 있지요. 마지막. 여기 자동차 수리비 청구소가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건 교통사고이겠지요. 그 청구서 보여주세요. 수리비의 수치인 시카반의 조직입니까? 그렇네요. 저 자기소개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이 시카반의 조직과 제가 어떤 관계란 말이죠? 할아버지 사진 던지면 되겠네. 이런 이런 당신과 시카반의 조직의 관계는 이것이지요.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시카바네 우라미 씨. 당신의 그 상처 교통사고였지요. 챙. 4개월 정도 전의 일이었어요. 조직의 차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스쿠터로 날아갔어. 아, 스쿠터였구나. 오토바이였던 것 같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오토바이랑 부딪혀서 핸들을 꺾었지만 저 충돌한 부위가 안 좋았대요. 상당히. 어쩐지 알 것도 같군. 그래서 그 튀어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넘어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몰라요. 그대로 도망갔다라고 들었습니다. 도망갔다. 그러지 않았다면 저 흐흐. 설마 그 도망간 사람은
조금씩 가보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 이 남자가 아닙니까? 토라님이잖아요. 저 믿지 않습니다. 아, 모르나보다. 머리 다쳐가지고. 그런가? 와장창. 상대 오토바이가 제 차와 충돌했어요. 하지만 토라님은 상처라고는 없었잖아요? 제니토라는 시카반의 조직의 차와 충돌했어. 락이 깨졌다는 건 그녀도 그걸 의심하고 있어. 유감이지만 그가 교통사고로 당했다라는 가능성을 나타낼 증거가 있어요. 스쿠터? 사진 있나? 어, 거기 있네. 이게 술술 풀리냐, 이번 판은? 모르겠어. 오토바이는 아니지만 시바쿠조씨 스쿠터를 타고 다니시죠? 앞에 커버가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우라미씨, 사실은 당신도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맞죠? 그 수리비 청구서. 지브린의 이름은 시바쿠조 토라노스케입니다. 시카바네 판은 사고의 범인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마음속 한켠에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하지만 토라님은 저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수술은 매우 어려워서 돈이 들었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 1억이지 뭐. 상당히, 상당히 많이. 아무래도 금액은 말하고 싶지 않나 보군. 그걸 내준 사람이 제니토라란 말입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토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람이니까 수술비를 냈다라고. 저 그 말을 믿으니까요. 정말로 그랬을까요? 어쩌면 시바쿠조씨가 수술비를 낸 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여서 정치. 이런 거 말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할아버님인 시카바네 권타씨 암흑세계의 보스시지요. 그리고 손녀인 당신을 애지중지하고요. 살려고 낸 거야, 살려고. 그 수술비의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당신이 시카바네 권타의 손녀가 아니었다면 시바쿠조씨는 그 돈을 내줬을까요? 10억. 10억, 10억 불렀어. 한번 치여가지고 미친듯이 뜨더네. 해제 성공. 저 10억짜리 붕대야. 4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받았다. 저 알고 있었어요. 대단한 수술이 아니라는 것. 살짝 까졌어. 까졌는데. 네? 그랬습니까? 그니까 쟤 누구야? 제니토라. 어. 제니토라도 미친듯이 뜯어먹는데 그 위에 개를 또 뜯어먹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먹이사슬이야. 먹이사슬. 뭐 4개월로 치유될 정도였으니까. 수술비는 10억 그렇게 들었어요. 마데카솔 발랐어. 10억? 사실은 그냥 후신인 발로 끝났어. 할아버지는 토라님에게 내라고 했어요. 10억 원의 대부분은 세뱃돈이었어요. 뭐예요, 세뱃돈이란 게? 암흑세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는 거야.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한 모양이군. 10억 원이라. 아무래도 이번 사건과 이어진 것 같군. 세뱃돈. 믿고 싶었어요. 토라님의 말씀. 할아버님은 시카반의 권타는 일체 관계없다. 나라서 도와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아이고 울어. 그렇지 않다는 건 처음부터 알았지만. 우라미씨. 토라님. 10억 원을 갚기 위해 그런 심한 일. 저를 위해서라니까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아니 수술비가 10억 원인데 그중에 세뱃돈이 많이 들어있는 거 알면서도. 그러게. 사람 죽이고 당겨서. 그래서 저 그거네, 독탔네. 도와주고 말았어요. 도와주고? 이거 가져가세요. 근데 웃긴 게 봐봐. 사고가 났어. 그래서 손녀가 다쳤어. 할아버지가 열받았어. 왜냐? 손녀를 애지중지해서. 그래서 10억을 뜯었어. 그래서 10억을 내기로 하고 이 사람은 자금을 마련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댕겨. 근데 얘가 도와줘. 근데 손녀가 도와줘서 사랑이 빠졌어. 범행에 노출됐어. 아니 그 뭐지? 그런 어떤 용의선상에 노출됐어. 근데 할아버지는 냅둬.
그게 소중히 생각 소중히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게 비열한 거냐? 비열한 거지. 실전 교육 시켜. 돈 앞에서는 뭐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뭐지? 교육. 현장 교육. 그렇죠. 후기자 교육. 후기자. 이거 가져가세요. 이것은 진단서. 저 시카반의 조직의 딸이니까 세뱃돈 받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머리의 수술 비용으로서 10억 원이 계산되어 있다. 지불 기간은 작년 안까지 우람의 진단서. 불쌍해 우람이 씨. 보통 제니토라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제일 불쌍해 우람이. 아니 죽은 사람이 제일 불쌍하지 뭐. 진더 그레이님 10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네? 나로서는 도저히 용서 못하는 것이 두 개 있어. 독약과 배신. 독약은 얘가 당했잖아. 어렸을 때 가장 비겁하고 가장 깊숙이 사람을 상처 입힌다. 울어 갑자기. 나로도 배신도 당했고 이 차를 마시고 나면 그래. 우람이 씨에 관한 증거는 이제 필요 없겠군. 수리비 청구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우리 친절하게 헷갈리지 않게 버려준 거지. 그렇죠. 참 착하네. 나로도 착해. 할아버지는 뭐 딱히? 잠깐만 우리가 가져간 게 청구서죠? 이거죠? 제니토라 만나면 좀 주면 되는데. 돈빌리지 한번 가볼까요 그럼? 제니토라 없겠지? 돈빌리지는 아까 같이 있었어요. 같은 날 모시각 레스토랑 드레비앙. 아 어머 당신들 기다렸어요. 혼두부시 마침 잘 되었네요. 저희도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쪽은 아, 얘기할 생각 따위 없는 게라. 얘한테 지금 주면 돼요. 아 가짜 나루오도시. 누가 나루오도시냐. 마요이 테이블 밑으로 숨어버렸어. 자 넘기는 게 좋을 게다. 무엇을 말입니까? 시침이 떼지 마. 진단서지 진단서. 나 알고 보니까 뭔지 알아? 진짜 사랑이 있었어. 그럴 이런 수도 스토리겠지? 있어.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순정 맞춰 약간. 우람이 씨의 진단서. 우람이가 아니었어. 우람이야. 아 우람이? 우람이 씨의 진단서 말인가? 이거 말입니까? 10억 원의 진단서. 우람이 씨는 당신을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다고? 그래서 당신을 도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우람이를 위해서 그랬다고 한 게 진짜 진심이었던 거지. 둘러대는 게 아니고. 진장! 그 바보 같은 가시나. 우중충한 건 낯장만이 아니었군. 정말이지 보스의 소녀라고 기고만장해서 말이야. 양말 벗겨졌죠? 이 진단서는 넘길 수 없습니다. 이 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내일 법정에서 증명할 겁니다. 바보 같은 변호사구만. 네가 넘기지 않을 생각이라도 이쪽하고 상관없지? 하여튼 이쪽은 두 명이라고. 그렇지? 으이 그러네요. 혼더보씨 두 명이라고? 용서해줘. 나 거스를 수 없어요. 뭐란 거야 그랬지? 예, 혼더보도 있다고 여기 지금. 때렸어 여기서. 근육맨. 그럼은 잘 가져간대. 요것은 혼더보 라이터 가져온다. 예, 기다려. 유감이구만 나루도. 최후의 방심했나? 표준 봐. 저 진단서는 결정적인 증거. 가서 잠깐! 완력? 혼더보드에 히터놓고? 야 이거 잠깐 빅매치다. 빅매치다. 이거 헤비급인데? 기대된다. 두뇌파의 히터놓고 대 형사 프랑스 파이터 혼더보. 누구든 상관없다고! 미쳤어요 이거. 형사님 무섭습니다. 아니지 참겠습니다. 나로도 여긴 나에게 맡기고 도망가는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거 가져가는 겁니다. 다시 뺏어줬어. 나로도가 없으면 누가 마콜 구해주겠습니까? 다 순정판.
아,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아, 나로도 날 두고 가지 마. 내일 법정에서 반드시 이 빚은 갚겠어. 돈빌리제에는 꽤 여러 가지를 빚지고 말았으니까. 계속. 어, 이제 법정인가 보다. 계속. 엄청난 그 증거들이 쏟아진 미친 듯이 챕터였네. 미친 파밍 미친 듯이요. 그냥 풀기만 하면 돼. 그냥 쉬울 것 같은데. 1월 8일 오전 9시 46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1대기실. 이터노코 형사 사망한 거 아니야? 뭐 사망해도 뭐 상관없고. 안녕하십니까 나루도 씨. 안녕 마코 언니. 저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제 법정은 의문투성이로 끝나버렸습니다만. 그러고 보니 그 의문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괜찮겠지 나루도? 에? 아, 그럼 물론이지. 아 방금 아주 조금 모레일까지 걱정한 거 없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밝은 내일을 응시했을 뿐이야. 곧 시작하네요 마코 언니. 슬슬 피고석에 가야죠.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나루도 씨. 이봐요 당신. 어, 살았어. 이토노코 씨.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마콜 불안하게 하다니. 어 어떻게 아신 거예요? 문 옆에서 살짝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심한 얼굴 하면 안 된다. 그럼 당신에겐 이겁니다. 이토노코 씨도 시작하셨어요 아로마 테라피?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있는 거 그지? 그러고 보니 아로마 테라피의 병이 아니네. 이틀 전 당신이 드레비앙의 주방에서 발견한 작은 병입니다. 와 굉장하다. 작은 병들이 가득하네. 아로마 테라피의 오일인가? 바닥 위에까지 넘쳤네. 어라? 이 병만 뭔가 달라. 그렇네. 라벨도 없고. 게다가 냄새도 안 나. 병에 든 내용물의 분석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혹시 그건가요? 맹독? 유감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어? 이건 약이었습니다. 아 그 약 봉투에 있었던 후시딘. 귓약. 귀에 고막 고막 터진 약. 그것도 후시딘. 약? 귀에 바르는 외용약입니다. 그럼 왜 갖고 있지? 귀에? 귀에라는 말은 설마? 고막이 파열된 피해자 타카오에게 처방된 약입니다. 오카 타카오의 약이 주방에서 발견됐다. 정체불명의 지문이 부착되어 있는 귀약, 피해자의 귀약, 주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저기 이토노코 형사님, 정체불명의 지문이란 건 감식반 실수로 병의 내용물밖에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한 시간만 더 있었다면 지문 검사도 가능했습니다만. 한 시간 있다 갖고지. 증거로서는 약 한 감도 있군. 자,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이야말로 결판 내는 겁니다. 오늘 법정 반드시 그 남자를 끌어내는 거야. 같은 날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제4. 지금부터 스즈키 마코의 법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 측 준비 완료입니다. 네 쪽은 패정의 준비가 되어 있지. 항상 믿음직스러울 뿐입니다. 어제 증인 이가라시 쇼에이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피고인 스즈키마코가 피해자의 커피에 분말을 넣었다라고. 다만 이가라시 씨의 증언은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컵의 흔적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커피를 마셨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손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게다가 이가라시 씨의 목격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들릴 리가 없는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코막이 파열된 왼쪽 귀에 이어폰을 끼고. 야 정말 보순투성이네. 17잔. 좋은 것을 알려주지 재판장. 17잔인가? 지구는 돌고 우리들도 돌고 있지. 오늘도 갑자기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의문은 오늘도 의문.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 소용없다는 거죠.
시대는 변한다. 그것이 나의 룰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찾았다는 겁니까? 이 모순에 해답을! 나였네! 콩을 먹는 노인은 콩과 함께 진실을 던지고 있었다. 그것을 증명해주지. 예, 그러면 첫 증인을 입정시켜 주십시오. 혼더보영. 뭐지 당신은? 봉주르 여러분, 혼더보 카오루 요리사를 하고 있어요. 저 실례지만 증인은 그 여성이십니까? 어머머머머, 전 꽃도 부끄러워하는 사나이. 당신은 사건 당시 트레비앙의 주방에 있었다. 틀림없겠지. 당신과 함께라면 응? 틀린 일을 저질러 버릴지도. 긴장해. 전혀 동요하지 않아.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증언을 해주십시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트레비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위 보론티에. 트레비앙에서 일어난 일 증언시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손님은 두 사람뿐이었지요. 그날 실은 가게에 인테리어 개장 공사를 했어요. 테이블 사이에 커다란 거울을 놓기도 했지요. 그 영감님 그것을 봤던 게 아닐까요? 컵을 든 손, 이어폰과 안경 전부 좌우가 반대였으니까요. 거울이라고? 근데 제가 직접 말했으면 또 아니겠지? 위 그런 미로와르, 그건 정말 커다란 거울이었지. 어떻게 된 겨? 어떻게 된 겨? 서 있는 포즈 봤어? 뒷모습? 뒤 이렇게 있어. 이걸로 입증된 것이지. 혼덩이. 혼덩이 엄청 커. 지구는 돌고 우리들도 돌고 있다라는 말. 커피잔의 이어폰 분명 좌우가 반대인 것 투성이로군요. 그럴 수가.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신문 시작. 트레비앙에서 일어난 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손님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두 명의 손님이라면 물론 돌아가신 젊은 남성분과 이제 젊지 않은 남성분 두 사람. 어제의 증인 말이군요. 마코 가본 또 한 명의 손님. 역시 그 존재를 인정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둘이 공범이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하는 수 없지. 다른 곳을 공략해볼까? 가게 인테리어 개량 공사를 했는데. 이 인테리어? 처음 듣습니다만. 어머, 그랬나요? 어째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겁니까? 이상하네요. 제일 먼저 얘기할 생각이었는데요. 잠깐, 괜찮습니까? 그 인테리어라는 건 역시 인텔리겐치아의 그... 아니요. 인테리어라는 것은 실내 장식입니다. 벽이라던가 바닥에 까는 융단, 가구 등등. 아, 예. 조금 더 소녀다운 느낌으로 꾸미고 싶어서요. 대담하게 개조하려고 생각했어요. 테이블 사이에 커다란 거울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거구만, 이거. 커다란 거울이라는... 칸막이라는 게 거울이었구만. 어느 정도인가요? 폭이 4m, 높이는 그래요. 2m 정도일까요? 크다. 천장이 짠하고 붙여볼까도 생각했지요. 천장 말입니까? 거울 같은 것이 있었나? 뭐 결국 관뒀지만요. 어쩌지? 더 자세히 물어볼까? 주고. 그런 큰 거울이 있었다면 누군가가 증언했을 겁니다. 이가라시 씨도 피고인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묻지 않은 자네가 잘못한 거다. 마루호도. 뭐라고요? 사건 전날 확실히 거울은 트레비앙에 도착했다. 인테리어 공사는 분명히 행해졌던 것이지. 뭐 그 거울은 쓰이지 않는 것 같지만. 너무 수상한데.
설령 거울이 트레비 형이 도착했다고 쳐도 그것이 가게 안에 있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어. 노려볼 거라면 거울 속의 남자나 노려보라. 분명 네 자신이 비춰질 것이다. 커다란 거울에 피해자의 모습이 비쳤다라고. 그 영감이 그것을 봤던 게 아닐까요? 보통 알지 않습니까? 거울이니까요. 보통인가? 그런 말에 얼마나 무게가 있지? 안일주의자의 푸념보다 형편없군. 무슨 뜻입니까? 보통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을 꺼낸다면 그럼 삐죽머리 변호사나 상투머리 아가씨, 게다가 이런 가면을 쓴 검사가 있을 곳은 없다. 보통이라고 친다면 아무리 그래도 상투머리 너무하잖아. 뭐 정말 보통이라는 말은 아무런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로 앞뒤가 맞는 거네요. 컵을 든 손에 이어폰과 안경 전부 반대였으니까요. 본 것 전부입니까? 위! 콩 영감님의 증언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고. 그 영감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었지? 그 녀석은 안경을 쓴 뒤에 라디오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 틀림없어 끼고 있었다고, 왼쪽 귀에 말이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손으로 코피를 마셨어, 왼손으로. 이게 거울로 반대가 될 순 없어요. 왜냐? 왜냐? 스카우터를 해서, 스카우터는 죽었을 때 그게 형체가 그대로 있었는데 죽은 다음에 이걸 옮기지 않으면은 그러네. 그죠? 왼쪽에 무조건 있었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그게 왜 그 일부 그러니까 스카우터를 한 거죠. 그냥 안경이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스카우터가 있으니까 반대로 하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시체가 이미 왼쪽에 있어서 이게 왼쪽에 있는 붙은 귀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제시하면 되겠네요. 스카우터를. 아 맞네. 이게 거울에 비친 모습이었다면 왼쪽이었던 것이 모두 오른쪽이 되는 거네? 그걸로 이 증언 이상한 점은 없어지는 건가? 그렇더라도 거울이라니. 콩 할아버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본 것뿐이야? 진호 할아버지. 그렇다면 저 증언에 모순이 없어져. 마코 언니 입증 위험해지네. 그 할아버지의 증언도 곰곰이 생각해보자구. 거기 글로 넘어가서 제시해보죠. 여기서 제시한다. 스카우터. 이렇게? 스카우터 따로 없죠. 모노클 단안경 장착이 써있으니까. 왼쪽. 됐다. 음악 멈췄다. 커피잔에 이어폰 그리고 안경이라. 이가라시 씨의 증언을 떠올려보십시오. 그 녀석은 안경을 쓴 뒤에 라디오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 틀림없어! 끼고 있었다고! 왼쪽 귀에! 양말 벗겨짐? 이 증언을 종합하면 모노클과 이어폰은 둘 다 왼쪽 귀에 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울에 비쳤다면 모노클과 이어폰은 오른쪽 귀로 보였을 것입니다. 트레비앙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커다란 모순이 생깁니다. 만약 이가라시 씨가 거울에 비친 피해자를 봤다면 왜 이 모노클만이 좌우 반대 방향이 아닌 겁니까? 어디다 청숙히! 그 말 들읍니다. 이 증인이 목격한 것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라면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안경을 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쓰군. 자네도서 이 맛을 아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 마루호도. 너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 증인의 성격을 모르고 있어. 성격 말입니까? 이 녀석 기억하고 있겠지? 아 구독 감사합니다. 꽃병을 깨뜨려서 죄송합니다 말입니까? 그래 그 영감에겐 한 가지 버릇이 있지. 인상에 남을수록 착각해서 기억한다. 이 피해자의 얼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디지? 그거야 당연히 그 모노클이겠죠. 그래 영감은 또 저질러버렸다. 모노클이 너무나도 강하게 인상에 남았다 그래서. 난 이어폰과 함께 이상한 안경도 봤다고. 용삼띠님 응원감사. 억지부리네. 예. 그리고 이 그 노래 나오네. 이가라시 영감님 노래. 그래 함께 끼고 있었어 왼쪽 귀에. 그 어떠냐 마루호도.
영감님 흉내였나 방금? 흉내 잘 내는구나 고도 검사. 거기까지. 분명 어제 증인은 지뢰짐작이 많았습니다. 모처럼 지적 모처럼 지적한 모순이 지뢰짐작 취급을 받고 있어. 거울은 콩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거짓말도 하지 않지. 그럼 실제로 영감님이 본 것은 무엇이었나? 너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것을 말해봐라. 들어주지. 두 번째 증. 위익하게 상면도를 보면서 들어주세요. 거울에 대해 증언 시작. 그럼 여러분 준비는 되었나요? 거울은 테이블을 두열로 놔두듯이 놓여있었어. 거울에 비친 피해자를 볼 수 있는 자리는 하나밖에 없지요. 그건 피해자의 옆자리예요. 거기가 영감님의 자리였어. 사건이 일어났어. 역시 방해가 되길래 거울을 치웠어요. 하지만 다른 곳에는 일체 손대지 않았어. 영감은 이쪽에 아래쪽에 앉아있었다고 그랬는데? 바로 옆에 그죠? 분명 지금 설명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 옆자리라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봐서 이쪽에 있다는 걸 인지하면 이미 거울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걸 인지했잖아 이미. 그렇지. 그죠? 너무 말이 안 이게 되네. 진짜 현실에 여기에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걸 비춰서 봤다고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게임에서는 될 수도 있어. 미친놈들이 워낙 많아. 전 죄스러운 여자네요. 남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다니. 걱정은 필요 없다. 혼란스러운 건 저기서 식은땀 흘리고 있는 삐죽머리뿐이니까. 거울 이외에는 일체 손대지 않았다 틀림없겠지요. 보론티에 물론이에요. 그럼 변호인 신문해 주십시오. 거울에 대해 신문시죠. 자, 거울은 테이블 듀얼로 난신 맞고요. 상면도로 확인하면 여기죠. 위 위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방해되는 곳에 거울 같은 걸. 너에게 방해를 논할 자격은 없지. 네? 눈에 거슬리는 곳에 서 있는 주제. 아니요 여기는 원래 제 자리예요. 그 레스토랑의 기본 스타일은 손님이 없다는 거다. 일시적으로 거울이 있어도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아니 뭐 나와서 걸을 수도 있고 뭐 한데. 너와는 달라서 말이지 마루 호덕. 어쨌든 거울은 놓여 있었어. 자, 거울에 비친 피해자 볼 수 있는 자리는 단 하나. 그건 어디입니까? 어머어머 그렇게 반응하다니. 언니는 연하 킬러니까 더 태워줄까나? 증인 닥쳐. 이 언니는 아저씨 킬러이기도 하니 더 태워줄까나? 내게 뜨거운 애인이 있다. 얼마든지 기다려주지. 커피가 또 애인이야 얘는. 제정신이 없어요.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있어. 거울 속에 비친 피해자를 볼 수 있는 테이블. 자, 그거는 피해자 옆자리였다. 영감님 자리. 어째서 그렇게 되죠? 그러니 상면도를 보면 알잖아요. 피해자의 모습은 이렇게 거울에 반사되니까 봐요. 옆자리에 있으면 확실히 보이잖아요. 영감님 저 자리에 앉았다고 했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영감님이 피해자 옆에 앉아 있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여기서 질러야겠네. 사건이 일어나서 방해가 되길래 거울을 치웠어. 그것은 이가라시 씨가 경찰을 부르러 간 사이에. 그래요. 가게 밖에 옮겨두었지요. 그렇게 커다란 거울을 혼자서 날랐단 말입니까? 이 언니는 쩌니까요. 고도검사가 웃었어. 뭐 그 제격이라면 가능하겠지요. 증인 그 밖에 현장에서 건드린 것은 없습니까? 참견 많은 여자로 보이나요 제가? 하지만 다른 곳에는 일체 손대지 않았어요. 틀림없겠죠?
거울을 치운 것 말고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변호인, 뭔가 현장에 이상한 점이라도 있습니까? 확실치는 않지만 뭔가 걸리는 느낌이야. 변호사 양반은 가슴앓이 중인가 보군. 그럴 땐 이거죠. 로즈마리와 미르라, 레몬 에센스를 커피에 타서 마셔보는 것이 좋지. 어쨌든 무언가 증거를 찾는 수밖에 없어. 역시 이상하지? 그렇게 커다란 거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니. 마코 언니도, 콩 할아버지도. 트레비안 가게 안에 거울 따위는 없었다. 분명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어떻게든 입증하자. 가을 안에 가게 안에 거울은 없었어. 우리 저기 제시할 때 아이템 좀 봅시다. 네. 여기서 아까 막 좀 의문을 표했는데 그 사진, 다른 사진도 있나요? 그 현장 사진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보죠. 약식도, 약식도 말고 그 사진이 있어. 실제 사진. 여기서 어떻게 찍어? 거울이 가려져 있다면. 아니면 죽은 다음이라 상관없나? 이 할배 꽃병이 쓰러져 있다고 하지 않았어? 자기가 쓰러졌었나? 이 꽃병, 꽃병을 자기가 쓰러졌다 그랬나? 이거 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자리에 꽃병이 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자리에 꽃병. 그러면은 뭐야? 그거 맞아? 나 했는데? 나 잘 몰라. 나 사실 이게 깨진 게 뭐 때문에 뭐가 있는지는 이 전화한테 자기가 깼다고 하잖아. 근데 이거 설명을 들어봐야겠네. 그것은 어제의 그 문제 증인의 반성문 아닙니까? 그런 취급을 당하지만 일단 증언서입니다. 문제 학기를 통하는 것이 있나 보군. 그래서 이 종이 조각은 뭔가. 재판장님, 이가라 씨의 증언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이 증거와 명백하게 모순되니까요. 그 사진? 아까 보낸 사진? 그래? 어? 아 여기 안 깨졌으니까. 아 여기 안 깨졌잖아. 여기 앉았다면. 아 맞네, 이거네. 딴 데 앉은 거지. 재판장님. 아니다. 아니. 그거 아니다. 현장 사진. 아 찍어야 된다. 아. 여기는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찍혀 있습니다. 뭐라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끼리 통하는 게 있나 보군. 아닌 줄 알고 그냥 넘기려고 했어. 아, 그러면 변호인 지목해 주십시오. 그 조건병?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맞네. 나루호도. 어제 증언에서 확실해진 것은 하나, 이가라 씨는 자기 자리에 꽃병을 깨뜨렸다는 건데. 그러나 피해자 옆자리 테이블에는 이렇게 멀쩡히 꽃병이 있어요. 즉 이가라 씨의 자리에는 피해자의 옆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그럴 리 없어. 그 자리 말고는 거울에 비친 피해자를 보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응? 결론은 단 하나, 거울이 없다는 것. 그날 트라이병에 거울 따윈 존재하지 않았다. 헌다바시 당신의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꺄!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깨진 꽃병 따위 치워버린 거겠지. 경찰들이 현장을 찾으러 꾸물대는 동안에 말이야. 유감이지만 그럴 리 없습니다. 헌다바시는 똑똑히 이렇게 증언했어요. 거울의 물건은 손대지 않았다라고. 형님 어떻게 된 겁니까? 역시 가게 안에서 거울 따위는 없었던 거야. 하지만 그렇다면 처음의 의문으로 돌아가는군요. 이걸 어떻게 이상하게 본 거야? 피해자는 뒤들릴 리가 없는 왼쪽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나?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죠. 여기다 꽂은 거 맞잖아. 핏방맹이 맞았죠. 핏방맹이가. 인생 단 한 번 진검 승부다. 역행 따윈 인정할 수 없지. 알았어. 뭐야? 일부러 꽂아놨어. 안 들리는데. 왜? 연출하려고. 왜냐? 어차피 한 시에 복권 당첨하는 거. 그걸 왜 듣고 있어 그걸?
사실. 그냥 꼈다고? 끼라고 하면서. 거부대 존재를 부정한다면 말을 허도. 만날 때 끼우고 있으라고요. 왜? 복권 당첨. 아 근데 걔가 말했잖아. 어? 당첨이야! 진짜야! 막 이런 말 했었잖아 처음에. 그럼 들은 건데? 미호 아직 모르겠어. 너의 대답을 들어보지. 그 영감이 본 건 대체 뭐였던 거야? 이 의문의 대답으로 진상 한 걸음 크게 다가왔어. 괜찮겠어 나 로든? 이 사건에서 무엇은 하나가 아니야? 무슨 뜻이야? 하나가 아니야라니? 마코가 본 것을 상기해봐. 피해자의 테이블에는 또 한 명의 손님이 있었다. 피해자의 테이블에는 샘플 CD가 놓여있었다. 모두 이가라시 씨의 증오가 어긋나 있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 그럼 변호인 당신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가라시가 본 피해자의 모습, 그 원인은? 자, 피해자는 가짜였다? 피해자가 가짜였다고? 피해자 가짜가 있을 수가 없죠. 이비인후과 의사의 착각은 좀 너무 아니죠. 억진데? 증인의 착각밖에 없죠. 간단히 생각해보면 증인의 착각이 아닐까요? 띠기띠기띠기띠기띠기띠기 말을 허도 애시동초 이 모순을 제기한 건 네 놈이다. 영감의 증언을 착각으로 단정한다면 거기에 웨이트리스는 지금 봐도 유죄가 되지 않나? 지금 당장 유죄를 내릴까요 변호인?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어 나 로드! 3분의 1 못 찍었어. 다시 한번? 그럼 이비인후과의 착각은 아니니까 3번인데? 2번은 너무 억진데? 피해자는 가짜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상할 정도로 어긋난 점이 맞습니다. 3번은 생각한 적이 없는데? 진짜 나로도 생각이네 이건? 그것은 이가라씨가 목격한 사건과 피고인이 체험한 사건,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사건이었던 겁니다. 뭐라고? 왜냐? 응? 듣는 거는 1시 반에 할 수 있잖아 낮에. 다른 별개의 사건이야. 아예 그냥? 이가라시가 본 피해자는 오카타카오가 아니었어요. 그 행사를 했던 타인 가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한 명밖에 없다고 본 거지. 근데 이 짓을 왜 했냐고. 걔 마코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때 아무도 없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걔가 남자가 있었는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그 누구지? 제니토라가 있었는데 이거 사건이 있고 다음에 다시 그 상황을 꾸며서 이가라시 씨가 보게 한 거야. 제니토라가 없는 버전으로.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서빙하는 것도 보여주고 똑같은 모습을 두 번 만들었다. 보여주고 얘도 얘는 누군가 연기를 했겠지? 뭐 해가지고 여기 귀에 꽂고 있었던 거야. 왜냐? 어차피 연기라는 하는 거라 귀가 들리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간도 다르고 그 이 뭐지? 1시 반도 아니고 요것도 안 들리고. 전혀 예측을 못했네요. 그래서 왼쪽 귀에 이어폰을 끼워버렸던 겁니다. 어떻게 된겨? 에 조용하세요. 정숙! 조용히 하지만 퇴정시킵니다. 꽝꽝 시끄럽다 영감. 당신이 퇴정을 하라! 이 새끼 봐. 영감이 본 것은 두 개의 사건이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누군가 오카타카오 행세를 하면서 커피로 인해 쓰러지는 연기를 했다. 물론 이가라시 조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도 안 돼. 대체 무엇 때문에? 뻔하지 않습니까? 이가라시 씨의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때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여정 어머님이 코피를 가져왔지만 안에 무언가를 넣었다. 여정 어머니 정체는 피고석에 젖혀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설마... 이가라시 씨에게 조작된 가짜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하나. 피고인 스즈키 마코의 범행 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스즈키 마코도 가짜였다란 말인가? 분명 가게 안에 다른 손님은 없었다. 하지만 걔네 우람이 요리사는 있었다. 이 녀석이 몰랐을 리가 없어. 그렇습니다. 증인 어떻습니까? 가게 안에서 그런 연극이 벌어지고 있었다면 당신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건 저 어려운 문제네요.
얘는 뭐 공범인데 뭐. 아니요, 간단합니다.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날 드레비앙 가게 안에서 가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증언으로 모든 것이 명백해질 겁니다.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증인은 증언해 주십시오. 사건 당일에 가게 안 상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사건 당시 가게 안의 상황 증언 주죠. 피해자 무시. 타카오는 혼자 가게에 왔어요. 분명 그 직후에 그 영감님도 가게에 왔지요.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은 없었어요. 복권이 당첨돼서 무시 타카오는 소란스러웠어요. 5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건 가짜가 연기할 틈 따윈 없었지요. 결국 가게 안에 거울은 없었던 거지요. 주부 듀망 바르돈! 용서해주세요. 가게의 사건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당신이 한 짓은 위증죄에 해당됩니다. 처분은 나중에 선고하지요. 그럼 변호인 신문에 변호인 신문해 주십시오. 헌더버시 위증죄를 끝내기는 아직 일러. 이 신문이 끝나면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야. 신문 시작. 피해자 무슈 타카오는 혼자 왔어요. 그리고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겁니까? 물론이에요. 제가 주방에서 봤으니까. 피고인 스즈키 마코는 다른 사람을 보았어요. 피해자의 테이블에는 또 한 명의 남자가. 유감이지만 마루호도 피해자가 혼자였다는 것은 어제의 증인도 단언하고 있다. 자네가 발버둥 치는 꼴을 보니 떠오르는군. 달콤하고 씁쓸한 그 커피의 맛이. 그건 어떤 커피냐고. 커피가 아니라 사랑이겠지. 달콤하고 씁쓸한 건. 아이유이도 그런 말을 할 나이가 된 것인가. 분명 그 직후엔 그 영감님도 가게에 왔지. 이가라시쇼의 말입니까? 저희 가게 커피 맛을 아는 단골 손님이지요. 나도 딱 한 번 그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다. 굉장한 맛이었지. 확실히 한 모금 마실 가치는 있었다. 기뻐요. 또 마시러 와주세요. 한 모금 마실 가치는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야. 그 영감님 피해자와 거의 동시에 가게에 왔나 보군. 조금 더 정보를 찾아볼까? 시경이 왔는데? 몇 분? 아, 몇 분을 하나. 피해자가 가게에 온 직후에 이가라시 씨도 온 겁니까? 그래요. 그 틈에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몰라. 어느 정도 지나서였나요? 피해자가 오고 나서. 그래요. 2분 정도일까? 2분입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으로는 무언가 조작하는 건 무리겠군요. 아치, 깊게 추궁해서는 안 되네. 그것도 물어볼까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 이거는. 아, 그러네. 그래야지 당첨 그거. 네, 1시 반 그거. 그런데 영감님이 가게에 온 건 몇 시쯤이었습니까? 그래요.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분명 어제 증언에 따른 증인에 따르면 신고는 이상한 영감으로부터 2시 25분에 들어왔습니다. 왔습니다. 근데 당첨된 걸 어떻게 들었어? 그러니까 1시 30분인데. 1시간 차이 나는데? 거기에 와서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20분 정도였으면 2시부터 2시 10분 정도라는 게 될까요? 2시 넘어서인가? 아니야, 2시 넘어서는 확실히 아니지. 1시 반에 그거 하니까 여기서 그걸 제시하면 되겠다. 영감님 엄마... 덕분에 기억났어요. 고마워요. 여기서 장자복권 던지자. 때로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 미안하니까요. 기념으로 그 시간을 증언에 추가해 주시지요. 무시우 재판장님 좋아요. 메르시비앙 이런 재판장님 신났구만. 콧노래로 쌍송을 부르고 있어. 쌍송이다. 여기서 제시해버리자. 추궁하고 제시해야 되나? 아니 그냥 해도 되나? 저 억만장자 볼 거. 아니 억만장자 있거든. 찌라시.
오른쪽에 있을까? 이거. 드디어 잡혔군요, 혼더버 씨. 어머, 무슨 말씀이시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이어폰으로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억만장자 라디오 매주 5억 원의 당첨번호를 이 방송에서 발표하고 있어요. 무시 타카오는 그 방송을 듣고 있었군요. 아, 전혀 문제가 없군요. 과연 그럴까요? 피해자들이 가게에 온 시간이 오후 2시 넘어서라고 하셨죠. 틀림없어요. 뚜렷이 기억나니까요. 런치 서비스 타임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무슨 뜻이지, 마루호도? 이 방송 오후 1시 30분부터 10분간 진행됩니다. 1시 30분! 피해자가 소란을 떨었다고 했죠. 복권이 당첨됐다라고.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30분이나 전에 방송은 벌써 끝났던 것이니까요. 노옹! 이 피해자는 있을 수 없는 행동만 취합니다. 들을 턱이 없는 라디오, 이미 끝나버린 방송, 그것을 모순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래 범행 시간에서 30분 어긋나는 가짜였습니다. 어디랭요, 어디랭요? 그날 드라이빙에는 두 명의 오카타카오가 있었던 겁니다. 진범에게 독살당한 진짜 오카타카오와 이가라씨에게 보이기 위해 조작된 가짜 오카타카오. 그래서 영감한테 신고하라고 하고 시체를 다시 옮겨서 앉혀놓은 거겠지. 그죠? 제갈 국면처럼? 과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의 오차가 해명되지 않는군요. 분위기 탁군 마루호도. 그러나 네가 타고 있는 건 꼬맹이 리듬 8비트다. 분위기 탔다는 게 그런... 알겠나. 너의 터무니없는 주장대로 오후 2시 2분 가짜 오카타카오가 영감을 상대로 연극을 보여줬다면 그때 진짜 오카타카오는 어떻게 된 건가? 그런 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는 이미 독살당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걸려들었군, 마루호도. 뭐라고? 그렇다면 너는 입증할 수 있다는 건가? 그 시체가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시체가 사라졌다? 가게 안에 손님은 한 명뿐이었다. 그것이 영감의 증언이다. 그 손님이 가짜 오카타카오라고 친다면 어미는 진짜 시체를 어딘가에 숨겼을 것이다. 어디든 숨겼겠지. 변호인, 틀은 그대로입니다. 당신이 자기 신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 문제에 완벽하게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범인이 시체를 어디에 숨겼는가. 예예. 예. 물론 어림짐작을 용서 못한다. 시체가 숨겨진 장소 증거품으로 입증해 주시지. 증거품? 어쩐지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 모순을 폭로해서 몰아붙일 작전이었는데 어느 틈에 이쪽이 당하고 있어. 그럼 나루오도 씨 묻겠습니다. 진짜 오카타카오의 시체가 숨겨진 장소는 어디입니까? 잠깐만, 이거는 개역질 가능성이 있어. 답안지가 여기서부터는 휠체어 및 뭐 이런 것처럼. 아, 그거? 그거까지 고조해야 돼. 근데 어디에 있는지는 숨길 장소가 너무 많지 않아요? 가게. 근데 그 시간이 수박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 거기 근처가 다 이제 가깝다 그랬지. 응. 그 사무실도 그렇고. 응. 그럼 샌드백일 수도 있어. 샌드백? 근데 샌드백에다 넣으면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1시 30분에서 어떻게 들고 와 그리고. 당첨됐다 하고 나서 다 그것까지는 하고 죽은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면 그 대사는 해야 되니까. 당첨됐다 하고 죽은 건데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느라 2시 10분쯤에 들어온 그 영감님 전에 그거를 치울 수 있나? 그리고 영감님이 잠깐 신고하러 갔을 때 그때 갔던 건 말이 안 돼. 영감님 어? 냉장고. 그러니까 아니지 않아. 아니야. 왜냐면 영감님이 신고하러 갔을 때 잠깐 갔다 5분인가 뭐 아무튼 몇 분 걸렸는데 그 사이에 됐으니까 그 안에서 빨리 시체를 갖다 놔야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시딘이 주방에서 발견됐다고 그러지 않았어? 후시딘? 후시딘 귀약. 귀약. 그러면 그 시체 주방에서 처리하다 떨군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럼 아닌데? 시체를 가게 밖으로 옮기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당연히 가게 안에 어딘가에 숨겼을 것입니다. 그건 재밌군요.
대체 가게는 어디에 숨길 수 있었는가? 이 상면도로 지목해 주십시오. 주방이지 뭐. 드레비안 가게에 숨길 수 있는 시체를 숨길 수 있는 곳은 주방입니다. 음악이 안 끊겨. 젠장, 거기까진 좋다고 치지. 그럼 그걸 입증해 보실까 말을 허도? 시체를 그곳에 숨겼다. 그걸 입증할 증거는? 그거 약병? 후시딘병? 아니, 후시딘병이 나왔다고 해서 숨기는 건 아닌데. 그거밖에 없는데? 일단 해보. 근데 여기에서 나왔다고 무조건 여기 숨긴 거야? 그게 도벽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훔쳤을 수도 있는데. 훔치고 시체는 딴 데다 놨을 수도 있잖아. 콘도보 씨, 이 작은 병을 보신 적 있나요? 노노, 그런 지저분한 병은 몰라요. 제가 애용하는 것은 이거 모르니 불사의 최고급품이에요. 다루오도 씨, 그 작은 병은 어디서 발견한 겁니까? 신기하게도 트레비앙의 주방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풀잖아? 그럼 허겁지겁 가져와서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다 풀고 나서 이 지랄함. 한 시간 뒤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누구의 지문입니다. 하지만 아로마 오일의 병은 이거밖에 쓰지 않는다고. 유감이지만 이 병의 내용물은 아로마 오일이 아닙니다. 외용약입니다. 외용약? 물론 기억하고 계시겠죠? 오카타카오가 사건 당일 이비인후과에 갔던 사실을. 설마. 분석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처방받은 약입니다. 오카타카오를 독살한 범인은 시체를 주방에 숨겼어요. 그때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진 것입니다. 혼더버 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주방에 있었다고 했죠? 뭐뭐뭐뭐뭐뭐뭐뭐 그래요. 시체를 숨긴 자는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피고인 스즈키 마코를 감싸는 척하면서 그 뒤에서 그녀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노!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게? 아, 조용 조용. 정숙히 경악할 만한 사태입니다. 증인 당신이 오카타카오 씨를 살해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 그런지. 뭐야? 오. 원샷 고도검사. 저 이거 패배 인정. 쓰군. 거짓을 하나 들을 때마다 커피를 한 잔씩 드립니다. 그것이 나의 룰이지. 지금 몇 잔 차인지 알고 있냐?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한 망할 녀석에게 빈 커피 잔을 한 개 먹인다. 그 요리사 양반. 당신도 한 개 먹어볼 텐가? 지오디오망 파르돈, 들어주세요. 이건 함정이에요. 들어달라니까요, 플리즈. 아니요, 플리즈는 영어예요. 하나만 물어보지. 한 거냐, 네가? 농! 진짜로 정말로 농이에요. 저는 탄지. 숨기기만 했어. 알았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들어주지. 괜찮겠지, 영감님? 증인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지요. 만약 또 거짓말을 할 경우 고도검사의 커피잔과 저의 망치를 먹여드리겠습니다. 위, 알겠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 묘한 분위기는? 음악은 또 왜 이래? 그러면 진짜 마지막, 최후의 진짜 마지막 증언을 부탁합니다. 증언 시제 400. 전 분명히 시체를 주방에 숨겼어요. 어떤 남자에게 명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협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하지만 저는 살인 따윈 하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그냥 여기서 바로 한번 제시해보자. 뭐요? 신문 더 하지 말고 거절할 수 없는 이유의 차용증 그냥 던져보자. 협력? 대체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요. 저를 죽일 거예요. 그럼 다른 것을 물어보죠. 오카타카오가 죽었을 때 테이블에는 정말로 그밖에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사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CD도 있었어요.
역시 마크 언니 진실을 말했던 거네. 그럼 변호인 신문을.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 그가 숨기고 있는 진범 그 이름을 폭로하는 것뿐. 그 개지 뭐 호랑이지. 자백. 가요? 바로 가요? 바로 가보자. 여기서 제시 호랑이 제시 바로? 여기 아니야 여기 말고 이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에서 차용증 제시해보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비친 거 있거든. 저 오토바이 옆에 이거 바로 우리 프로게이머 됐다 이거. 당신에게는 5억 원의 빚이 있지요. 호! 그렇습니까 지금? 주스이 대절에 빌렸습니다.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게? 바로 갔어. 이것이 혼도보 씨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무를 거역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했어요.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5억 원의 빚. 당신은 변제 가망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이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요. 혼도보 씨. 제니토라 씨가 저희 가게를 약속 장소로 쓴다라고. 그래. 그러네. 연기하기 좋은. 여기 사냥터로 썼어. 사냥터로. 증거를 만들. 그날 피해자와 약속해서 변제 얘기를 했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남자가 말한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체와 기절한 마코를 가게 안으로 옮겨서 추방에 숨겼지요. 전부 못 본 걸로 하고. 그 남자 시바쿠조 토라노스케조. 증인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앞치마에서 독약과 복권이 발견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당신이... 주작이지 뭐. 아니에요. 전 몰랐어요. 마코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전 듣지 못했어요. 그런 심한 짓을. 그러니까 뒤집어 씌울 생각까지는 없었나봐. 그냥 협조해서 시체 치워주는 거. 거기까지. 그것도 엄청 크지만. 고도검사 시바쿠조 토라노스케를 증인으로서 소환해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는 무리일 테니 심리는 중단하겠습니다. 소환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저기 구속시켜야지. 이 다음은 내일. 아니 이미 데리고 왔어. 30분이다. 왜? 왜? 나는 심리를 계속하겠어. 30분 후 이 녀석을 증언대에 세우겠다. 고도검사 안심하게 니른다 마루호도. 저 주방장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지 아직 판결의 행방은 모르는 거지. 알겠습니다. 당신에게 맡기지요. 시바쿠조가 도착하는 대로 심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21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1 대기실. 드디어 등장이네 제니또라.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일사천리야. 그러면 좋겠지만 혼도보 씨의 방금 전 신문 확실히 제니토라가 시켰다 그렇게 증언했지만 고도검사도 말했잖아. 증언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는 없다고. 혼도보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검찰청이 그렇게 주장하면 일이 성가시게 되겠지. 어쨌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기분이 들어. 이봐요 당신! 이봐요 당신! 아 이토노코 씨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머리털까지 곤두세우고. 당신이야말로 느긋하게 상투나 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상투 아니라고요? 아 아무튼 진정하세요 이토노코 형사님. 묘하게 시간이 비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시끄럽구만. 뭔가 제가 할 일은 없습니까? 에? 잠시 경찰서까지 휙 다녀오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면 지문 조회 정도는 가능합니다. 한 시간이면 심리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없잖아요 결정적인 증거가.
과연 결정적인 단서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 한 시간이면 지문 조회가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품의 지문 자세하게 조사해 주시겠어요? 약간. 그럼 모처럼이니까 이 녀석의 지문을 조사해 주세요. 그것은 오늘 아침 제가 가져온 작은 병 아닙니까? 증거품 중에 정체불명인 건 이 지문뿐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은 저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증거품 작은 병을 이토노코 형사에게 맡겼다. 그럼 저는 즉시 조사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치면 안 된다. 승부는 마침내 대단원이군. 어느 쪽이 진짜인지 결판을 지어보자. 굿! 같은 날 오후 1시 56분 지방재판소 제4법정. 화장실. 화장실 5분 휴식 타임. 나도 화장실. 5분 휴식. 방광이 터져. 합체 오줌 했냐고요? 합체 오줌 못함. 수압이 비슷해야 하죠. 상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 투가님 5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 봉주. 주르주르 봉주르, 주르주르 봉주르. 추출하다. 라면? 컵라면 하나 조질까? 라면? 라면 조져? 이거 끝나고? 끝나고 조질까? 아니면? 끝나고 조지자. 끝나고 조지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킹 뚜껑 있어? 아, 킹 뚜껑 있지. 아, 너무 좋다. 아, 나 킹 뚜껑, 김치 킹 뚜껑이야? 그건 아니야? 킹 뚜껑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니, 내 김치 킹 뚜껑 있는데? 그냥 킹 뚜껑이에요, 제가 있는 거. 그래? 네. 자, 갈게요.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그럼 심리를 재개합니다. 호도검사 시바쿠조 씨는 포획해왔다. 커피 세 잔 정도의 간단한 일이었지. 포획? 사람으로 안 보네. 그놈은 꽤나 난폭해서 말이야. 물리지 않게 주의하도록 사람으로 안 보네. 그냥 뭐 잡아왔어. 야생동물. 그 사슴벌레 잡아오듯이. 시바쿠조 토라노스케를 입정시켜주십시오. 민구 형이 저런 걸 잘 좋아하는데. 걔가 마인드 시작. 간지나긴 한다. 오라! 간지나긴 해. 꺅! 숨었어 안으로. 저 괜찮습니까? 뭐야! 너 어떻게 잡아왔지? 마취총으로. 뭐야 그건? 나는 이제부터 중요한 거래를 하러 갈 참이었다 카이! 누구? 대체 누가 날 불러댕기가? 니 놈이가! 아니 그니까요 저 그 물론 재판장님 또 안 갔어요. 재판장님은 어디 갔어요? 런 아 볼펜을 떨어뜨려서 말이에요. 안타깝네요. 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진행해 주세요. 이런 누구? 대체 누가 내를 불러낸겨? 나무리 외쳐도 소용없다. 뭐라겠노. 넌 갇힌 거다. 학교라는 감옥 안에, 법정이라는 우리 안에,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학교라는 출소를 기다린다. 심판하는 건 바로 나다. 멋지다. 컨트롤이 돼. 나로도 치면 안 돼? 먼저 확인해 두지. 너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나? 하! 뭔 소린지 통 모르겠다. 이전 스즈키 마코의 법정에 방청인으로서 왔던 적은? 없다 카이! 재판 구경할 만큼 한가한 줄 아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사건 당일에 대해. 나루호도 류이치. 아마도 니놈의 짓이겠지. 평생 걸려 후회하도록 만들어줄게라. 역시 무서워. 나로도 입네. 증언 시작.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 살인사건이라 해도 내는 아무것도 모른다 카이. 작년 12월엔 바빠서 쭉 사무소에 있었던 기라. 돈 빌리제는 매일 돈 빌리려는 사장님이 줄을 서니께 내 알리바이라면 우람이가 증명해 줄 기다. 이런 겨우 볼펜을 찾았습니다. 그럼 변호인 신문해 주세요. 뭡니까? 갑자기 큰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그 형씨라면 잘 알고 있지. 쪼매난 일로 째째하게 트집만 잡는 추잡실한 변호사. 추잡? 알겠지. 사건과 관계없는 건 모르면 한 건당 5천만 원! 우리한테 돈 꾸는 기라. 갑자긴 됐지? 명줄이 줄어드는 줄다리기. 해보자 카이. 재밌군. 지켜보는 입장으로선. 잠깐 아무래도 그건. 이 증인은 말이지. 이를테면 도시의 정글에 방치된 굶주린 호랑이다. 거스르면 그 자랑스러운 머리를 물어뜯길 수도 있지. 할 수 없군요. 제가 페널티를 부여하겠습니다. 내는 이제부터 중요한 거래가 있는 기라. 슬슬 버스에 탈 시간이구먼. 사건과 관계없는 추궁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겠습니다. 추궁에도 페널티야 이제? 응. 명심하고 신문해 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힘내 나로도. 이제 그만 나오지 그래. 사건 당일 알리바이. 신문 시작. 살인 사건이라 추궁 맘껏 하면 되지. 아무것도 모른다 카이. 살인 사건 모른다고 하고. 작년 12월엔 바빠서 쭉 사무소에 있었던 기라. 돈 빌리 내 알리바이라면 우람이가 증명해 줄 기다. 아 12월에 네. 약속이 있었잖아요 달력에. 네. 여기서 달력 제시. 경마장 달력.
어 맞아. 저기 있었어요. 제시. 맞네. 아니다. 깎였다.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 깎였어. 이거 틀리면 깎이는 거야. 아 그래? 이거 맞는 거 같아. 어디가 말입니까? 에? 이거 봐. 음악이 멈춰야 돼. 아니 음악이 안 멈출 때도 있더라고. 아! 죽음부터 여기서 하고 제시. 여기서 죽음. 한 달 전의 일입니다. 틀림없습니까? 우리 회사에 유능한 비서가 있지. 유능한 우람이 시말이니까. 내 스케줄 수첩에 똑똑히 써있다 카이. 12월 대법원 사무소라고 말이지. 그건 뭐라고 해야 될까? 대강이 아닌지. 뭐라고? 황소, 황소구나. 문제는 사건이 일어난 날인데 어떡할까? 더 죽음. 증인! 뭐냐? 저기 괜찮으시면 좀 더 자세히 증언을. 쓸데없는 죽음은 금지. 약속했었지 마루 호도. 하지만 사건 당일 알리바이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살해당한 12월 3일 이날에도 사무소에. 당연한 길 한 발짝도 안 나갔지. 사무소에서 아... 사장님들 상대를 떠들어. 여기구나. 그런 해성이 모른다 카이. 지금의 증언은 정말로 중요하군요. 저 고도검사 부탁합니다. 정인 지금 발언을 증언에 추가해라. 직접 말하세요 재판장님. 여기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추구? 제시지. 아 제시지. 왜냐면 이거 만났으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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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저기 거시기 저기 저기 그렇지. 됐네 됐네. 이거는 서순이었네. 제니토라 씨 당신은 모른다고 말했지만 오카타카오 씨는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카노? 오카타카오 씨의 달력에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제니토라와 만난다. 날짜는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정확히 사건 당일이 아닙니까? 제니토라 씨 당신이 피해자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두 사람은 사건 당일 만났으니까요.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게? 합격이지 형씨. 예예 예? 당신을 시험해본 기라 꽤 하는구만. 꽤 한데 나로도 핀발이잖아. 저기 증인 거짓말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짓말 따위 안 한 기라. 오카타카오를 만난 적 없다. 이 증언은 정말인가? 당연하지. 아무래도 커피를 한 잔 더 즐길 것 같군. 네가 한 번도 증언하는 사이에 말이지. 아 그럼 증인 아무쪼록 증언을 잘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를 만난 적 없다. 거짓말임에 틀림이 없어. 단숨에 몰아붙여주지. 증언 시작. 피해자 오카타카오에 대해. 내는 거짓말을 안 한다 카이. 오카타카오를 만난 적은 없지. 분명히 그런 일을 왜 남자에게 대출 상담은 받았었지. 만날 약속은 했는기라. 다만 그 장소는 돈빌리제였지. 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았던기라. 내는 가본 적도 없지. 드레비앙이나 레스토랑. 그거는 CD. 그 라디오에 들어있었잖아. 과연 앞뒤는 맞는군요. 약속은 했지만 사무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당연히 그랬겠지. 사무소 들리기 전에 카페에서 죽었다면 그 CD가 어떻게 도착을 해? 그 성냥도 있었고 맞아. 성냥도 성냥 같다. 신문? 맞네. 난 오늘 중요한 거래가 이미 택시 버스 놓친 기라 택시 타야겠지. 택시비는 네가 내줘야 하는 기라 형씨. 피해자 오카타카오에 대해 신문 쓰죠. 아무거나 신문은 안 돼. 이것도 얘는 거짓말. 만난 적은 없지. 받았었지. 돈 빌리제였지. 나타나지 않았지. 가본 적도 없지. 여기 여기 죽음 죽음 죽음. 자 일단 이거 보고. 성냥 맞죠. 가본 적 그냥 바로 제시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제시하면 또 막 그 추궁 한 다음에 제시해야 될걸?
아닌가? 바로 제재 되나? 잠깐. 간 적이 없다 한 번도 말입니까? 그렇지. 당연히 사건 당일에도 사무소에 있었지. 그놈 건피에 독당이 넣을 리가 없는 기라. 오카타카와 씨와 만난 적이 없는 걸까지 니토라? 그럴 리가 없어. 이 사건은 저 녀석의 꿈인 거니까 말이지. 그러면 지금 증언은 역시 거짓말? 물론이지. 녀석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도록 팍팍 몰아붙여야겠어. 제시해보지자 여기서. 아까 거기서 제시를 그냥 하지 그러면. 여기 제시하기. 성냥 제시하기. 시바쿠조씨, 이 성냥은 뭡니까? 성냥이라니? 돈빌리지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성냥 레스토랑의 종이 성냥입니다. 아! 트레비앙에 간 적이 없었다면 어째서 그 가게에 성냥이 당신의 책상에 있는 겁니까? 시끄럽다 카이! 가게의 성냥, 가게의 성냥. 오늘 네 놈인 내 마누라 인기가 어떻게 뭔 소리야? 정숙희, 정숙희 어떻습니까 증인? 슬슬 진실을 저희에게 밝히는 건. 이야! 죄송합니다. 남자란 한번 뱉은 말은 그리 간단히 굽힐 수 없는 기라. 분명히 내는 그날 레스토랑에 갔지. 뭐라고요? 하지만 형씨, 그래도 나는 그 애송이는 만나지 않았지. 아무래도 다시 한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군. 나머지 한 걸음 어떻게 해서든 실토시켜주마. 저 녀석은 그날 오카타카오를 만나 그리고는 독을 탄 거야. 피해자의 커피에. 그 짐은 나오겠지 뭐. 여기서 한 그 이토노코가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 용 저 녀석의 지문입니다! 캐릭터의 존재 이유. 그렇죠. 사건 당일의 트레비형 증언시죠. 그날 오후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었지. 입구의 문을 연 순간 안 좋은 광경이 보였지. 그 애송이가 테이블에 엎어져서 꼼짝도 안 하는 기라. 이거 위험하군. 감이 딱 온 기라. 바로 그 자리에 뜬 기라. 경찰차 사이렌도 들려서 그대로 사무소에 돌아온 기라. 결국 피해자와는 만나지 않았다. 그럼 변호인 신문을... 네. 아, 슬슬 총알 택시 탈 시간이지? 더 이상 쓸모없는 질문은 용서 안 할기라. 문제없다. 불필요한 추궁은 내가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잠깐, 그건 제가 할 일이니까. 당신이 할 일은 망치를 두들겨서 유죄라 외치는 것뿐이다. 제대로 하도록. 예. 그리고 택시비는 당신이 대라고 형씨. 이런 무법지대로구만 여기는. 사건 당일의 트레비앙 신문 시조. 그날 오후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고 만들어냈고 입구의 문을 연 순간 안 좋은 광경이 보였고. 잠깐만, 죽어있는 거죠? 아니 봐봐. 네. 아, 상면도? 입구의 문을 연 순간 보일 리가 없나? 보일 리가 없다. 어떻게 봐? 보일 리가 없다. 안 되지. 여기네. 추궁합시다. 여기서 추궁합시다. 안 좋은 광경이란 대체 뭐죠? 말했을 거다. 의미 없는 추궁은 용서 안 한다고. 하지만 나는 재판 중에 마실 커피는 17잔까지로 정해두었다. 너도 재판 중에 먹는 페널티 횟수를 정해둬라. 위가 새까맣게 될 거다. 새까맣게 될 겁니다, 변호인. 아니네. 제시를 해볼 거냐? 제시를. 아무래도 택시는 탈 수 있겠군요, 씨. 그래서 당신이 본 안 좋은 광경이란 여기를 봐봐요. 이거 한번 볼게요. 창면도가 이렇고 입구에서 보일 수가 없는 구조인데. 봐봐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벽이 이렇게 있죠. 응. 그치? 응. 등 찍고 있고. 응. 상면대로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아, 사진을 보여줘야 돼. 사진을 보여줘야 돼. 상면대로 보여줘야 돼. 평면도 보여줘야 돼. 벽을? 응.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 대사가 아니고 다음 대사에서?
이 다음 대사. 여기서 해도 그 이어지는 중. 아니지 여기서 봐야지. 여기서 해야 되나? 여기서 해야지. 아닌데? 여기서? 어 여기서 제시. 아 여기서 해야지. 측면. 맞네. 어 이거 긁히네. 충이는 돈을 빌려주는 프로였죠. 그렇지. 이 제니터에게서 도망치는 건 불가능하지? 제니터라시 저는 거짓말을 간파하는 프로입니다. 제게서 도망치는 건 불가능해요. 슬슬 알아차릴 때도 됐는데 말이죠. 무슨 뜻이냐 마르호도. 여기에 현장의 평면도가 있어요. 제니터라시 당신은 입구에 서 있다고 하셨죠. 그 지점에서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분명 피해자의 자리가 시야에 들어오는군요. 당연하지 네 바다카이. 유감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시죠. 가게 테이블 사이에는 높은 칸막이가 놓여있어요. 하... 그러고 보니 다시 한번 평면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은 명확합니다. 입구에서 실제로 보이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삐질삐질삐질삐질. 트레비앙의 입구에서는 피해자의 자리는 보이지 않아요. 당신은 사건 당일에 오카타카와 만났던 겁니다. 예수. 바보 같은. 어제 그 영감의 증언을 잊었는가. 테이블에는 피해자밖에 없었을 터이다. 아니요. 변호 측은 아까 입증했습니다. 아 이가라시가 본 피해자는 가짜였다고. 뭐라고? 진범은 이가라시 씨가 착각해서 증언을 하도록 피해자를 살해하는 글을 그 행세를 해서 연기를 한 겁니다. 뭔 소리야 어디 댕겨? 거기까지 심리가 여기까지 진행된 이상 묻지 않을 수가 없군요. 그 가짜 행세를 한 진범의 이름을. 범인은 오카타카오 씨를 독살한 후 피해자를 행세해서 그 모습을 이가라시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진범은 도대체 누구였던 겁니까? 누구야? 잠깐만 이거 진짜 어려운데? 쟤가 죽어서 제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야? 걔 프로그래머가? 걔 누구야? 아 근데 어차피 당첨됐으면 가져갔을 텐데 그죠? 오히려 얘가 죽였어. 근데 체형이 너무 다르잖아. 얘는 그냥 그것만 얘는 제공받은 것 같아. 제공한 것 같은데 그냥 잡죠. 그 사냥탐한. 얘가 죽이는 게 맞죠. 얘가 죽이고 얘가 다시 연기하고 얘가 얘한테 협조한 얘가 이제 웨이트리스 역할을 하고 둘이 해서 이 둘이 연극을 한 거를 장소 제공을 해주고 이 할배가 보고 가짜 증언이 만들어지고. 아 그렇게 속옷법하면 걔밖에 없어. 토라밖에 없어. 근데 지금 흐름 자체가 얘인데 근데 얘가 죽였다는 증거가 있나? 아니 이 돈을 그러니까 동기... 가게가 가져오겠지. 이 떠놓고 길이가. 아 그니까 등.. 아 그니까 동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당첨됐는데 왜 죽여. 그럼 돈 그냥 순수히 낼텐데. 그럼 프로그램 그것도 해서 할거고. 어? 이거 아닌가 보다. 어? 됐다 맞다. 아무튼 뭐 들어봅시다. 시가 시바쿠조 도라노스케시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겁니까 증인? 재밌구먼. 이 제니터라에게 생태집을 잡다니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누구 대체 누가 내 나가봐 보자는 기가. 아 저희들을 옆에서 소소소소 소용없습니다. 그럼 변호인 확실히 말해주십시오. 나루호도. 그런가 당신이 가요가 좋은 배짱이구먼. 이제 오겠네. 인터놓고 길이가 이제 오겠죠. 아 변호인 저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한심한 녀석들이군. 고도검사. 잘 생각해보라고. 이가라시의 증언을 다시 한번. 영감이 목격한 건 피해자뿐만이 아니다. 여정어머니 고비를 가져왔지만 안에 뭔가 넣었어. 틀림없어 내가 보여주려던 듯이 하얀 가루를 말이야. 보여주려는 듯이. 피해자가 가짜인지 어떤지 그런 것은 상관없다. 커피에 독을 넣은 게 피고인인 이상은. 듣고 보니 분명 독을 탄 사람은. 제가 없는 틈을 노리다니 제법입니다 고도검사. 볼펜은 찾았나 마루호도?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가라시 씨가 목격한 인물은 두 사람, 피해자 오카타카와 뒷모습뿐인 웨이트리스. 그렇습니다만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오카타카오가 범인에 의한 연극이었다면 당연히 이 웨이트리스도 연극이었던 것이 아닌지. 뭐라고요? 우람이가 굳이 뭐. 스즈키 마코는 사건 발생 직후 기절했다고 증언했어요. 모든 것은 피고인의 의식 밖에서 조작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가라시 쇼헤이가 목격한 웨이트리스의 정체는? 우라미가구 알아요? 사슬사슬 우라미가구? 아니죠. 누구입니까 이분은? 시카바네 우라미, 돈빌리지의 직원입니다. 형씨, 우라미가 누구의 소녀인지 알고 있겠지? 오늘 재판소에서 무사히 못 나간다는 것만 각오해라. 떨면 안 되나 로도? 어쨌든 피고인 스즈키 마코는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스즈키가 그 테이블에 커피를 가져갔을 때 가게 안에는 손님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분명 조금 어두운 분위기였고 의미심장하게 후훗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삐질삐질삐질삐질 흐흑. 이 사건에는 모순이 너무 많았습니다. 피자의 테이블에서 사라진 또 한 명의 남자, 들릴 리가 없는 귀에 끼고 있었던 이어폰, 이미 끝나버렸을 터인 라디오 방송. 모든 모순을 풀어줄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사건은 두 번 일어났어요. 진짜와 가짜. 그리고 범행이 가능했던 사람은 시바쿠조 토라노스케 씨, 당신밖에 없습니다. 증인 맞습니까? 재밌구만. 네. 당신들 꽤 연기 잘하는구먼. 뭐 무슨 뜻입니까? 좋지. 상대 출기라 거래처까지 제트기를 타고 가야 하겠지만. 제트기 비용도? 5,000만 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밌는 거 들려주지. 재밌는 거? 형씨, 그럴싸한 말 떠벌리지만 어이없게도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는 기라. 그럴리가. 내는 분명 그날 그 애송이랑 만났지. 그렇게도 내가 애송이에게 독을 먹일 이유가 없다카이. 뭐라고요? 그건 대체 왜? 그래, 복권 당첨됐는데 왜 그걸 죽일 이유가 있어? 그 CD가 탐나서? 정말이지 터무니없는 장난꾸러기로군. 장난꾸러기.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필요한 것 같고. 가장 뜨거운 증언. 그런 것 같군요. 그럼 증인, 다시 한 번만 증언해 주십시오. 사건 당일 트레비앙에서 피해자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증언 시작. 오카타카오에게 돈을 빌려줬지. 1억 원 정도 말이지. 그날은 대출 이야기가 아니었다. 변치 귀한 일이었지. 그런데 그 애송이 놈 돈이 없다고 한카나. 납작하게 만들까 했는데 갑자기 녀석이 소리를 지르는 게 5억 원에 당첨됐더라고. 만나러 갔는데도 지금 이걸 듣고 있어 얘는. 여기서 이렇게 좋아했다고? 사채업자 앞에서? 사채업자 앞에서. 그 웨이트리스가 묘한 짓을 하지 않으면 깔끔하게 끝났을 낀데. 빚의 원금은 5천만 원입니까? 뭐 이자니 뭐니 해서 좀 불긴 했지. 1억 원이면 원금의 두 배잖아. 지불 기한은 12월 3일, 분명 사건 당일입니다. 정말인지 대단한 신데렐라 보이였지. 그 막판에 5억 원이 당첨되다니. 그래, 내게는 이유가 없다 아이가. 그래, 송이놈을 죽일 동기가 말이지. 그래, 동기가 없어. 시바쿠존 토라노스케의 동기는... 지문 시작. 1억 원 정도 말이지.
변제 귀한 일이었지. 이미 늦어가지고 막 물어봐도 되나? 여기 추궁은 하면 안 되지 않나? 그 애송이는 돈이 없다고 안카나 납작하게 소리를 지르는기라. 돈이 없다고는 안 하겠지. CD가 있잖아. CD를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복권은 어차피 안 되니까 아, CD를 갖고 왔어. 이게 그 정도 이게 어. 수십억 가치가 있습니다 했는데 복권이 당첨된 거야. 그치. 근데 그 둘 다 뺏은 거야. 그치. 그거지. 그래서 없다고 하진 않아. 여기서 추궁 한번 해봐. 동기를 설명해야 되니까 약간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냥 돈이 없다고 안 가나? 아 추궁을 하고 추궁? 이거 추궁 가능? 저기 얼마 부족했던 겁니까? 대략으로 1억 원이지 전액이잖아. 하나도 없었구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는 580원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뭐라고나 그 자식 커피값도 낼 생각 안 했단 말이가. 대당하는 배짱이군요. 묘하게 침착하더만 그놈. 돈 가지고 다니죠? 저요? 네. 저는 가지고 다니죠. 여기 또 커피값이 980엔입니다. 네. 앞으로 5분이나의 돈을 갚겠다라고 했었지. 부처 제니터라고 불렸던 것내도 그것에 심기가 불편했지. 아! 알았다. 5분 안에 갚겠다고 한 거는 자기가 복권에 당첨될 걸 알았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5분 안에 갚겠다는 게 뭐야? 그 이번에 되면은 갚고 아니면은 네. 형, 그 CD로 할 거니까 5분만 기다려달라는 거지. 듣고 아니 해킹한 거 아니야? 도박 사이트? 즉 복권 사이트? 그렇게까지 크게 간다고? 아닌가? 한 번 더 가? 그럼 이거 재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 아니 근데 사장도 와야지. 사장도 잠깐 5분 후에 가볼게요 하고 복권 됐다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시안하단 말이야. 아 미래를 말이야. 아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리신가? 뭐 추궁을 했는데 안 깎여. 안 깎였어? 더 해볼까? 응. 혹시 그것이 복권이지. 녀석이 마지막 승부였지. 그 복권은 물론 이거였지요. 그래. 억만장자 라디오 방송은 오후 1시 반부터 10분간인데 아무래도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이 분명해졌군요. 이때 상황이 30분 후에 반복된 거로군. 이가라시 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그 애송이 얼굴 지금도 잊을 수 없지. 안 깎이는데? 그러네. 물어봐도 되겠네 다. 그때 가게에는 그 밖에 누가 있었습니까? 글쎄 기억 안 난다. 실제로는 이때 가게 안에는 혼도보 씨와 마코 그리고 우라미 씨가 있었을 거야. 그럼 피해자는 처음부터 복권으로 빚을 갚으려고 답이 없네 그게도. 그럴 작정이었나 보지. 당첨될 리가 없겠지요 보통. 그러니까 CD를 갖고 온 건데 이거를 어떻게든 찾아내야 돼. CD가 없었다고 막 주장을 하거나. 절대적인 위기에 처해도 자신의 승리 외엔 생각지 않지. 그것이 갬블러다. 왠지 멋있군. 납득하면 안 되나 로드. 너무 약하다니깐. 아무튼 마지막 대승부에서 녀석은 드디어 승리했지. 그 웨이트리스가 묘한 짓을 하지 않으면 깔끔하게 끝났을 텐데. 웨이트리스라면 이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안경쓴 카지노밖에 더 있나. 저희 때문에 깔끔하게 끝날 일이 엉망진창이 된기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볼까. 깔끔하게 끝났을 일이 뭘까. 그니까 그게 마코아니는 독탄 거고. 깔끔하게 끝났을 일이라는 건 네 바보가 빚 아이가 내는 그 1억 원만 돌려받으면 그만이었지. 근데 저 웨이트리스가 방해하는 바람에. 증언을 듣고 있는 한 증인에게 있어서 동기는 그 빚 위에는 없는 것 같군요. 근데 늦는 거를 봤다는 거. 증인 지금 발언을 포함해서 증언을 수정해 주십시오. 제니토라의 동기라 수정이 됐어. 1억 원이 이거 여기서 죽일 이유가 있지. 근데 여기서 추궁 추궁 이걸 또 한 번 추궁? 이거 안 했잖아 여기서. 이게 추가로 생겼죠. 그 밖에 동기는 없다 그런 말입니까? 물론 이제 그렇다면 그 당첨된 복권을 왜 가져가지 않는 거지?
저 안경 쓴 웨이트리스 때문 힘이 뻔하지 않은가? 악플인가? 저 안경 가시나가 들은 기라 5억 원 복권에 대해 그것이 너무나 가지고 싶었겠지. 그래서 커피에 독을 탄기라. 그건 증인이 멋대로 생각한 억측입니다. 그렇진 않다. 이 증인은 현장에 있었지. 내는 사채업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있으면 좋을 게 없지. 얼른 자리에 떠야만 했던 기라. 그랬던 겁니까? 재판장, 지금의 목격 증언. 커피 두 잔의 가치가 있다. 어떻습니까, 변호인? 증언을 수정시키겠습니까? 수정시켜. 지금 증언으로는 결말이 나지 않겠군. 수정을 부탁합니다, 재판장님. 알겠습니다. 증인 발언을 포함해서 증언을 수정해 주십시오. 피고인이 독을 넣은 덕분에 내 것을 물거품이 된기라. 이거 추궁? 또 추. 제니토라는 마코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고 있어. 목격한 것에 대해 묻는 것은 이쪽에 불리할 뿐이겠군. 그 물거품이 된 거래라는 것은 이 바보가 아까 한 말? 동기는 비디오에는 없을 것 같군요. 어떻습니까? 다시 수정할 수 있어. 근데 1억 원만 필요했다는 거랑 그 여자가 독을 탔다는 얘기랑 1억 원이 필요했는데 그 떠났고 집에 그거 그 CD가 사라졌거든요? CD였는데 집에서 발견됐잖아. 어, 그게 그거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돈만 필요했던 기다가 어떤 증언을 쓸지 골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냅둬야지. 왜냐면 독을 안 탔는데 독을 탔는데 왜 CD는 왜 가져? 그럼 그만 두고. 아닌데? 독을 만약에 그 마코가 죽였다고 치고 저 사람 주장으로는 죽인 김에 복권은 내가 못 가져갔는데 근데 또 CD는 가져갔어. 그럼 복권이랑 CD를 둘 다 가져가도 되는데 왜 복권 남겨놓고 CD는 가져가? 그러니까 1억 원만 필요하다는 거에서 그게 수십억 가치라는 걸 알고? 그치. 어차피 뭐 가져갈 네. 거면 다 가져가야지 왜 남겨놓는 거야. 그러면 여기 수정을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물어보긴 물어보는 건데 좀 그만두고 그만두고? 아니 잠깐만 지금 뭘 수정해야 되는지 까먹었어 이 앞에를. 지금 앞에가 1억 원만 나는 필요했다는 거고 아. 이거는 수정하면 뭐 여자가 죽였다는 거고 그래서 여자가 죽였는지 1억 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 나는 안 죽였다고 하는 거고 나는 동기가 없다는 거고 1억 원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기가 없다는 걸로 가야죠. 왜냐면 지금 방금 대사에서 마코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데 그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걸로 가고 요걸로 가고 1억 원이었는데 여기서 제시해야 될 것 같아. 제시를 CD? 수십억을 어, 맞춰야 되는데 요걸로 가져가. 봐봐 됐다. 프로게이머? 나 역전재판 프로게이머. 오카타카오 씨에게 1억 원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라고요. 그래, 내한테는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 아니요, 유감이지만 당신의 목적은 1억 원 따위가 아니었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 마루호도. 사채업자에게 돈 외에 무슨 목적이 있다는 거냐? 돈은 돈이지만 단위가 달랐던 겁니다. 이 한 장의 디스크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 뭐예요? 컴퓨터 바이러스입니다. 클리닝 보안법. 컴퓨터 바이러스? 대체 그건? 컴퓨터의 내부를 파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컴퓨터라는 것은 대체? 그거부터 몰랐다. 나중에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 프로그램에 수억억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억억. 수억엔? 수십? 수억엔. 뭐 갑자기 여기서는 엔이 됐어 왜? 원래 원이었다가 갚을 능력도 없는 인간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본래 있을 수 없죠. 이번 경우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이 중요했어요. 뭐라고요? 이 오카타카오 씨는 우수한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근데 복권이 되니까 이제 안 줄까봐 더 이상 돈이 없으면 그걸 넘겨야 되라고 했는데 당첨되니까 이제 돈으로 받게 생겼으니까 더 좋은 거 받고 싶어서. 그치 그치 그거네. 담그고 두 개 다 가져감. 무서운 놈이네. 이 증인은 그 실력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손에 넣는다. 그것이 동기라 말할 셈인가? 예스!
이 증인은 바보가 아니다. 살인 따위 하지 않아도 1억 정도는 벌 수 있었겠지.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시간만 있었다면 말이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이 지금 당장 필요했다면, 긴급사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릴 여유가 없었다면, 걔 누구야? 야쿠자한테? 변호인에게는 무언가 생각이 있는 모양이군요. 여기서 제시해 주십시오. 이 증인이 어째서 억 단위의 돈을 필요로 했는가? 저 빠박 할아버지, 야쿠자. 아니 그 있어 뭐. 진단서? 진단서 버리지 않았어? 아니 뭐 그거 갖다 줘야 된다. 이거. 아이고 10억. 갖다 줘야 된다. 작년 12월 당신이 거액의 돈이 꼭 필요했어요. 짓! 지금으로부터 반년 전에 당신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스쿠터와 자동차의 접촉사고, 한 여성이 부상을 당했죠. 그 여성은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형씨 어디까지 알고 있노? 이것이 그때 부상을 당한 여성의 진단서입니다. 수술비로 10억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번에 원이야. 지불기간은 작년 12월까지. 아마도 갚았던 모양이군요. 10억 어떻게 그런... 그런 청구를 성실하게 갚을 녀석은 없겠지. 의사회에 넘긴다면 그 병원은 영업정지다. 그 금액이 얼마든 간에 그는 갚아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었으니까요. 어디 댕겨 어디 댕겨. 저 정숙희 목숨이라니. 부상을 당한 여성, 그 사람은 시카바네 우람이었던 것입니다. 시카바네라고? 이 도시 암흑금융계의 보스 시카바네 파두목, 시카바네 곤타, 시카바네 우라미 씨는 그의 손녀입니다. 세뱃돈을 주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하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10억 원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오카 타카오 씨의 목숨도 희생된 거죠.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그날 시바쿠조 씨는 이 CD를 손에 넣을 작정이었습니다. 오카타카오 씨가 1억 원을 준비했을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복권 당첨돼. 복권 안 당첨됐으면 안 죽었는데. 그렇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기적. 죽음에 이르는 기적. 복권인가? 최후 오카타카오 씨는 5억 원에 당첨된 겁니다. 이걸로 시바쿠조 씨는 CD를 손에 넣을 수 없게 되지요.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근데 그걸 생각해서 죽여가지고 가져가는 걸 데리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친구들 다 섭외해서 데리고 온 게 너무. 아 이게 즉흥적으로 생각한 게 웃겨. 즉흥적으로. 아 이게 왜 있었냐고. 그게 우람이는 왜 있었어 그러면. 우람이는 그냥 데리고 왔는데. 아, 그냥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죽었잖아요. 아 죽였잖아 우발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안내게 생겼으니까 이걸 즉흥적으로 만든 것 같아. 프리스타일로. 그때 와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네. 프리스타일로 한 번 더 하자. 왜냐면 다음 증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숨겨놨다가 한 번 더. 거기서 사장님까지 근데, 저 섭외해가지고. 근데 이가라 씨가 처음으로 온 손님이었던 거야. 그런 느낌 아닐까? 그런 것 같아. 미쳤네. 바보 같은. 누가 사채업자 만나서 돈. 빨카나. 돈 상환하는데 복권 당첨 그 라디오 듣고 있어. 맞아. 오카타카오 씨를. 더구나 범인은 다음 수를 썼어요. 그 죄를 막 거기 덮어씌운 겁니다. 오카타카오를 연기한 시바쿠조 도라노스케와 스즈키마코를 연기한 시카바네 우라미. 하이베 속이려고. 두 사람은 범행을 재현했어요. 목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콩하이베. 그 목격자가 바로 이가라시 쇼에이였던 겁니다. 말도 안 돼. 그런 대대적인 조작은 불가능하다. 뭐라 해도 그 주방장에게 들켜버렸겠지. 쟤도 매수됐는데 뭐. 물론 혼더보씨는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잊었습니까? 점장인 혼더보씨는 증인에게 5억 원의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바쿠조 토라노스케에게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 탕감해 주겠죠? 그렇겠지.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정숙키 쿠아! 아버지 또 이 정도면 거의 예술 수준이구먼. 사채업자는 신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기라.
피해자로 변장해서 목격자를 만들고 두 명을 씌우려고 했다고? 그런 짓을 했다간 쓸데없는 증거만 남을 뿐인데 그런 어중간한 짓을 내는 안 한다 카이. 그렇습니다. 모라카노, 당신은 보기보다 용이 주도하죠. 그래서 또 하나 준비한 겁니다. 스즈키마코를 확실히 유죄로 만들 함정을. 뭐라고요? 아직 함정이 더 있었던 겁니까? 변호사 변신. 재밌군. 그러면 보여주시지. 변화기. 저거 골판지. 골판지. 맞아? 진짜? 골판지 뺐지. 저거 아니야? 직접 변호해. 그거밖에 없는데 남은 거? 근데 웃긴 게 뭔지? 이 증거가 뭔지? 용이 주도하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근데 골판지. 맞아 이거? 그럴 것 같아. 이거 죽어 이거. 트님. 트님 저장 안 하면 그거밖에 없어. 이미 늦었어. 죽었어? 아니야 맞췄어. 이 사람을 놀리는 듯한 일단 저장. 한남잔데 이거 너무 한남잔데 이거. 어? 이거 난 이거 확신해. 어 알았어 하지마. 그 장난감에 소가 넘어간 재판장은 뭐냐고. 이 특수 대사가 나온 것만으로 그죠? 시바쿠조씨, 당신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연기한 것만이 아닙니다. 한 달 전에 법정에서 당신은 재행세를 했던 겁니다. 삐질삐질! 뭐라고요? 그럴 수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혀 닮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듣고 보니 분명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분명 한 달 전 최악의 변호를 한 꼴불견 변호사 나루오도 류이치입니다. 예! 아니 어떻게 해서 들여보냈냐고. 이거 그럼 영감 당신은 입증할 수 있는가? 한 달 전에 변호사가 이 남자였다는 것을 증언대에 서서 입증할 수 있는가? 증언대 조사하면서는 보고 싶다. 아저씨 좀 봐달란게. 근데 그런거 안했대. 진짜 안했대. 응? 잘못 본거지. 그렇게 말해주는기라 내는 안했기다. 자존심은 없습니까 당신에겐?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야. 우리들은 법정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거다.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개인으로서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는 이 증인이에요. 그러나 저는 지금 판결을 내리는 입장, 재판장으로서 법정에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기억 따위의 심판이 좌우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게? 변호 측의 증거가 없다면 이 증인의 심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우 의심스럽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터넛고 들어오세요. 아,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터놓고 올 때가 됐어. 오카타카오도 변장을 했든 변호사가 변장을 했든 그것이 살인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맞네. 거기 그 귀약에서 지문이 나오고 살인죄가 입증이 돼. 커피에 독을 넣었던 증거 따윈 어디에도 없던.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가져 표현해. 안 됐대, 이나루오도. 이 제니터라 우습게 보면 다친다 않카나. 이 재판, 저 녀석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 만든다. 거의 다 됐었는데. 아무래도 더 이상은 필요 없을 듯하군. 증거가 하나만 더, 딱 하나만 더 있다면 마코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증인의 심리는 이것으로 종료합니다. 어디리뉴 종료합니다. 잠깐! 그 재판! 잠깐 기다려! 어? 형. 응? 악마의 열매다. 진짜 악마의 열매네. 잠깐 기다려! 당신은? 이터노크 형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꺼질 듯한 형사 생명 전부를 걸고 지금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타오르는 사랑을 위해 대체 무엇을?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겨? 같은 날 오후 2시 48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1대기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지문입니다. 이 병의 묻은. 어떤 걸 알아냈습니까? 지문의 인물? 물론입니다. 저를 약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역시 제니토라였죠? 지문의 인물. 물론입니다. 이 병에는 확실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시바 구조 토라노스케 지문이. 좋았어. 해냈어 나로도. 무슨 일이? 아까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모처럼 이터노코 씨가 애써줬는데. 제니토라가 있었어. 분장하고. 아, 지금 제니토라한테 변호사 복장. 제니토라한테 지금 증거를 넘기고 있었어. 지문을 넘기고 있었어. 미안. 말하기 껄끄럽지만 이제 와서 이 병에 누구의 지문이 묻어있든 의미가 없어. 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제시해야 하는 것은 시바쿠조가 커피에 독을 넣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시바쿠조는 피해자와 만난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이 병에 녀석의 지문이 묻어있어도 이제 와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귀약은 왜 안에 손을 넣어서 만져본 거야? 그 봉투 안에. 역시. 이크노코 씨, 이것이 마코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저는 아무 의미도 없는 곳에. 역시 저는 바보입니다. 저기 이토노코 선배. 아, 마코 언니. 선배, 저를 위해 지금까지? 쓸모없는 선배입니다. 마코가 범인이 아니라는 건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기풀이 있었다. 기풀 알아요? 기풀? 기풀. 기풀이 뭐야? 마법진 그루구르에 있는 그 요정 있어. 그 오그라든 거 개 싫어하는 요정. 아, 그럼 표정 이렇게 줘. 나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형사인데도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토노코 선배! 나로도 어떻게 안 될까? 나 역시 어떻게든 하고 싶어. 이토노코 형사가 필사적으로 가져다준 증거 품 무엇인가 사용할 길은 없을까? 피해자가 귀에 쓰던 약 시바쿠조 토라노스케 지문이 남아있다. 같은 날 오후 3시 4분 지방재판소 제4법정. 어디든 예! 변호인? 예. 결정적인 증거품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휴정했습니다만. 아, 예. 17잔째다. 어서 제시해 주시지 그 증거품이란 것을. 슬슬 나올 텐데. 당연. 원래 17잔째라고 마지막 발표하지 않아요? 그치. 완전한 입증 능력을 지닌 증거품이겠지. 생각하자 나로도류. 이 토노코 용사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보 같군. 처음으로 재판이라는 걸 봤지만 역시 별거 아니구만. 변호사가 넘는. 에, 그것이 결정적인 이상 말은 필요 없을 터입니다. 오로지 딱 한 번만 증거품의 제시를 허락합니다. 증거품으로의 입증은 일단 불가능하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파고들 틈이 있다면 승리를 확신한 녀석의 방심인가? 그러면 변호인 제시해 주십시오. 증인의 범행을 입증할 최후의 증거품을. 여기 안 쓴 게 뭐가 있지? 안 쓴 거? 그 왼쪽 병은 뭐지? 마포 지문, 앞치마 주머니. 받은 지금 이터노코가 가져간 거는 근데 봐봐 오른쪽으로 이터노코가 가져온 거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남은 건 다 썼는데 그럼 왜 가져가? 봉투에 있는 걸 왜 이것만 빼가? 그죠? 왜 가져간 거야 저걸? 귀약은 먹는 건 줄 알고 가져간 거 아니야? 아니
본인도 아파. 아 귀가 아프다고? 본인도. 이거다 비엔나. 증인의 범행을 입증할 최후의 증거품. 저 토라가. 통상가리가 있었고. 현장 상황? 청산가리 중독사. 근데 이게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가져온 건 저거밖에 없어. 그거 낼 거밖에 없어. 뭐 그거 내야지 뭐. 이걸 내라고요? 응.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순서상 그거밖에 낼 게 없는데? 증인의 범행을 입증할 최후의 증거품. 이게 나중에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니고. 그 인물일 수도 있어. 증거품이 없다고 그래서. 저 여자 아니야? 쟤? 우람이? 넣은 건 우람이잖아. 우람이가 넣었는데 증거품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또. 그럼 만약에 넣었다면 이거잖아. 앞치마에서 말이야. 근데 이게 어차피 넣고 막고 거기다 넣었다는 거잖아. 근데 기절을 했고 그게 좀 복잡한데. 근데 그 마지막 거 같아. 어차피 지금 제시해야 되는 게 최후니까. 이게 거기서 발견됐잖아. 그거. 범행을 입증한. 일단 이게 그건 집에서 그, 발견됐. 그걸 입증할 수는 없어. 도, 지금 죽였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니까. 독을 먹였다는 걸. 마지막 거밖에 없는데? 그밖에 없다. 사망? 이것이 변호 측이 제출하는 마지막 증거품입니다. 이것은 분명 피해자의. 이제 말빨로 승부해야 돼. 재판장님, 이것의 내용물은 법정하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작은 병에 선명하게 지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시바쿠조 도라노스케 증인, 당신의 지문이. 뭐라고라? 이거 만난 것 같은데? 하지만 나루오도 씨, 이제 와서 그 작은 병에 지문이 어쨌다는 겁니까? 지금부터 생각해. 지금부터 생각해. 재즈야. 프리스타일이야. 이제부터 재즈야. 이 법정에 있었던 사람 당일 유병의 내용을 알고 있어. 하지만 단 한 사람만 알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이? 휘약. 이 그 쬐끄는 병에는 지문이 묻어있더라고. 그게 대체 뭔데 그라노? 가짜 재판, 가짜 변호, 그리고 가짜 단서. 모든 것이 가짜였던 이 사건을 매듭짓는 건 역시 가짜 증거야말로 오울지. 시바쿠조 씨, 이것은 치명적인 증거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들어있는 것은 아 청산가리가 들어있다고 그래. 귀약이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럼 얘가 깜짝 놀라. 무슨 소리야? 내가 아니고 그 여자가 넣었어. 이러겠지. 아 블러핑을 한다고 그렇게? 그 가짜 증거를 내세우라고 했잖아. 어 그래. 이렇게. 살인죄는 못 뒤집어쓰지. 이것은 모르잖아요, 얘가 일단. 청산가리가 들어있던 병입니다. 청산가리? 오카타카오 씨의 사례에 사용된 맹독입니다. 범행에 사용된 것은 이 병이었어요. 봐봐, 똥줄타잖아. 그러네. 억울해서, 진짜 억울해서. 너도 당해봐야. 너도 억울해봐. 그 맹독이 든 병에서 당신의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증인? 아! 걸작이구만 형씨. 뭐라고요? 암만 째려봐도 소용없지. 아, 진짜 웃긴데. 그런 싸구려 콩가래 이 제니토랄 소개세미가. 아, 그 콩가리라고요? 뻔히 보이는 연극 집어치우래. 나로도 있지. 그건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병이 아니지. 하지만 분명히 이 병에는 맹독이. 나 제니토라 우습게 보면 다친데. 청산가리 같은 병은 갈색 유리병 아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지금 지 입으로 말했죠. 아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범인이란 뜻이야. 지금 자백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싸구려 병 절대로 아이라카이. 걸렸네. 정색. 급정색. 몰라. 아직도 몰라. 재판관은. 아, 재판관
안 거야. 냄새가 딱. 급정사. 이걸로 끝났다. 먹고? 와 모두 가만히 있노. 그 작은 병은? 당신이 말한 작은 병. 이거 말하는 거니까. 그래, 그거 제가 청산까지 들어있던 거. 그 갈색 병에 내 질문은 묻지 않았을기라. 다들 이 변호사에게 속으면 안 된대. 검사님요, 보소, 뭐라 말 좀 해 보이소. 아직 모르겠나. 자신이 지금 무엇을 말했는지. 와 그러는겨. 당신은 아까 처음으로 이 법정에 소환되었습니다. 만약 이 살인사건과 관계가 없었다면 알고 있을 리가 없어요. 청산가리가 어떤 병이 들어있나 하는 것은 말이죠. 당신은 방금 인정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범행에 사용한 맹독이 든 병을. 이 먹고 마지막이 좀 허망한데? 이 쟁이 돌아가 억단위로 돈을 굴리는 지하금융의 프린스가 이런 품내기에게. 분명히 마지막 증거품은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가짜 증거야말로 어울리죠. 가짜 재판, 가짜 변호사, 그리고 당신 자신, 모든 것이 가짜였던 것입니다. 갑자기 봐달라고. 와! 오, 이 정도의 흑화는 처음인데. 와, 두닥대. 연출 봐. 양말 벗겨졌쥬? 제대로 벗겨졌어. 어? 불이 꺼졌어. 폐기에. 정전됐어. 무슨 일입니까? 아무래도 정전 같습니다. 와, 개멋있어. 불 들었어. 꽤 하는군 마르호도. 17잔째 커피는 너에게 선사하지. 아, 커피 씌워져 있었던 눈이야 아까. 그치? 아, 뭐야 그 눈. 천천히 음미하게나. 네 포획물을 바라보면서 말이지.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게. 끝났어 이렇게? 너무 허망한데? 이번에야말로 끝났군요. 고도검사 시바쿠조 토라노스케는 긴급 체포했다. 오카타카 살해 혐의로. 아무래도 우리들은 엄청난 잘못을 바로잡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 없이 판결을 내버렸다는. 우리래. 지가 잘못해놓고 우리래. 이럴 땐 우리야. 잘하면 나야. 저는 참 운이 없구만. 증거는 없었다. 녀석이 단지 한마디만 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시바쿠조 토라노스케는 죄를 모면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운 범인이었지요. 정말로 두려운 건 저쪽의 변호사일지도 모르지. 고도검사 인정해줬어. 어찌되었건 이제 결말은 지어졌습니다. 피고인 스즈키마코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두둥. 무죄. 격려하고 있어. 충성.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폐정. 아, 후원 감사합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10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1 대기실. 나로드 씨, 저도 스즈키는 정말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축하해요 마코 언니. 한 달 전 재판에서 나로드 씨에게 혹독하게 당했던 것도 이제는 조금. 아니 완전 다른 사람인데 조금 용서한대. 조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주면 안 돼. 기분이 이건, 상했어 그냥. 이건 변해주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건 시바쿠조였다니까. 아 나로도 저기 문 쪽에. 아 이트노코 형사. 아 그럼 저는 이만. 잠깐만요. 이트노코 선바. 아 저기 마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마코의 결백을. 그 말을 증언하실 때 듣고 싶었습니다. 그건 말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달려가 버렸어. 탁탁탁.
마코 언니 괜찮겠어요? 이토노코 씨 마코 언니를 위해서 힘썼단 말이에요. 이 악병도 이토노코 씨가 어쨌든 화가 나, 어쨌든 기분이 상했어. 그런 거 도움 되지 않았습니다. 나루오토 씨가 잘 사용해 줬으니까 선배는 그저 헛돌았던 것뿐입니다. 이런 이런. 이토노코 형사님을 아직 용서할 수 없나 보네. 저기 나루오토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어? 그렇군. 저기 마코, 이토노코 형사님은 항상 너를 걱정하고 있었어.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치만 첫째 날의 재판, 선배의 증언으로 스즈키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지. 그는 형사니까 말이야. 저를 스즈키를 의심하게 틀림없습니다. 이토노코 형사의 마음을 그녀에게 전해주자. 비누소세지? 마코에게 주는 무죄 판결의 축하 선물이라고. 내가 왜 안 주나 했어. 이거 왜 안 없어지나. 왜 줬나. 이때를 위한 거였어. 자, 이거 무죄 판결을 축하해. 이것은? 이토노코 형사 혼신이 남긴 선물이야. 마코 좀 야인 것 같으니까 라고 하던데. 센바이. 저 실을 피했나?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꼬르르르르. 그러고 보니 배가 고프네. 오늘 재판은 꽤 오래 걸렸으니까 말이야. 한 입만? 저기 먹어도 되겠습니까? 한 입만 좀. 어때요 마코 언니? 사회에서 처음 먹는 비엔나. 맛있습니다. 가짜 투성이었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너무 허망한데? 마코를 둘러싸고 있던 거짓들의 모습을 감추고. 거짓들은 모습을 감추고. 삭비었네. 진짜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 아니 그 걔가 너무 그 누구지? 사슬랏. 데빌쿡? 아 사슬랏? 사슬랏 걔가 너무 허망하게 사라졌는데? 그 사슬랏이 뭐, 별 그게 없네.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여자. 어? 그니까 사슬랏 그 컴퓨터 회사. 여자도 별로. 걔도 제대로 쓰이지가 않았네. 그거 좀 아쉽네. 뭐 뒤에 나올라나? 밑줄기네? 시작의 역전. 오 잘했습니다. 재밌었어 나는. 캐릭터들이 재밌네요. 배고프다. 재밌네요. 킹뚜껑? 킹뚜껑 먹고 3-4 달려야죠. 아까 달리자면서요. 3-4요?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괜찮은데. 저는 진짜 괜찮은데. 주문장에 내일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 일단 오늘 저기 먼저 재우라고 애들 오늘 수자 씨 혼자 재우라고 문자 보내놨는데. 아니